빨리 잡아요, 가까이요. 손 언제 됐어? 어디 봐봐. 그가 타야 한국제! 아니, 의자를 끌고 와요. 기가 안 어떡해. 의자를 끌고 와요. 갸림이 안 와요, 갸림이? 갸림이 안 해줘야 되겠다. 지은이 안 해, 지은이. 갸림이가 들어올 때 손 들고 와요. 갸림이야. 지은이는 갸림이 안 와요? 지은이 오늘 아프다. 아, 왜 맨날 아파. 맞아. 쌤 그래서 너 그렇게 복수할 거예요. 아주머니의 존재한 말이요? 내일 재현이를 만나야 돼. 오, 왜. 저 여자. 가정 위시씨. 가정 위시씨? 어. 재현이 부담 가는 거 아님? 저도 할 의지가 없고 그냥 재현이 할 의지가 없고 오둠이 재현이랑 저랑 이지은이랑 저랑 같은 중학교 나왔... 그러니까 같은 무대에 야, 오늘 지은 진짜 아팠냐?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어요. 야, 진짜? 상태 안 가고 있어, 많이? 쌤, 저희 아, 근데 의외로 재현이가 먼저 야 내일 만나자 하면서 의지를 보이러 가. 우리 아무도 안 하는데 걔 열심히 살아요. 근데 홍춘아 네저 걔가 왜 너랑 뭐 하지 않을까? 맞지? 왜 하필 재현이가 너랑 지은이랑 왜 근데 가정 부시시를 하자고 했을까? 그거 생각 안 해봤지. 내 편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갑자기 물어보지 던지지. 혼자 화장실 안 갈래? 한 다음에 이제 던지지. 홍천아 혹시 너 내가 담배 피는 거 지연이한테 그렇지. 지연이한테 너 아니야? 까먹겠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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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형제가 너한테 발대를 해. 발표를 해야겠지? 발표했더니 막 갑자기 지연이가 아니, 너네 수학학원 내가 유튜브를. 아쉬워. 보면 대전되겠다. 맞지? 맨날 보고 있으면 써야겠다.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게임 끝났다고 볼 수 있지, 맞지? 그러면요, 이지은이랑 저랑 얘랑 불려가지고 이제 쳐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떡해. 어쩌다가. 우리 영상 보는 거 말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쟤 영상 올리는 거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나 예준이한테 말했는데 그 새끼는 관심 없어. 야, 그리고 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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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김재훈. 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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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 임채. 저 숙제 자백할게요. 조금 덜 했어요. 그러니까 남아서 하고 갈게요. 그래. 멋있죠? 네. 나는 그냥 안 했는데 왜 멋있지? 근데요, 저 반 했는데도 불구하고 4장 넘었어요, 지금. 10장. 우와! 10장? 저, 근데 현진아 진짜 오랜만이야. 현진 진짜 오랜만인 거 알고 있냐? 예, 언제 왔죠? 금요일에 왔었거든요. 현진 얼마 만이냐, 오늘? 일주일만. 아, 목금 토요일 다 온 거야 되네. 이번 주. 망했다. 고생이 많았어. 오케이, 가져갈게요. 쌤, 저 못했어요. 왜? 그냥 사정이 있었나? 없잖아. 엔진이 죽었어요. 계속 그냥 아는 놈들은 수익 많았어요. 아는 놈들은 다 하고 가세요. 맞아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어? 내일. 아, 다시. 내일 가서 불필요하지 마. 왜요? 오늘 할래. 내일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냥. 오늘 12시까지 보내면 안 돼요? 안 돼.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여기서 하고 다 가세요. 안 돼. 어차피 나도 보충이라서. 누구 보충? 나도 보충이기 때문에. 누구 보충? 있어 있어. 언니. 빨리 집 가야지. 주고 언니 한 명 있으면. 아, 저 독서실 언제부터 다니죠? 오늘부터. 갑자기 어, 그거 저거 토요일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그니까. 쌤, 저 내일부터 갈게요, 그러면. 꼬마이 들어보면서 레파토리 같은데. 아니, 내일 어차피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시험 범위 나왔대요. 내일까지 들어야겠다. 본방까지. 어, 다행이다. 2월. 아니, 2일부터 5일까지 시험 기간. 1일부터 5일까지. 2일부터 5일까지 시험 기간. 빨리 보내. 개 빨리 와. 난 첫째 그 목금 토요일 오라는데. 나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자, 장안고도 원망까지라 그랬지? 28일 남았다고. 장안도 28. 쌤들이 아직 시험 안 하려고. 대평은 대칭이동 전까지라 그랬지? 그래. 준호 왜 이렇게 애매하냐, 진짜. 아직 하지만 차니까 도영이 이동을 하지를 말지. 왜 도영이도 거기 중간까지만 나가는 거야? 쌤 다른 과목 그 시험법이 좀 있었어요. 왜? 막 모의고사 있고 쌤 영어 쌤 조졌어 이번에 진짜. 영어 시험? 너무 많아요. 재훈아 시험 보면 개 많아. 우리도 이렇게 말해. 이번에도 조졌어요. 그러니까 저 돌려서 말하면 많이 따라와요. 이렇게 말해 선생님 저 평생 영어 시험을 조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영어는 제 특성이 안 나서 그냥 2학기 남고 다니라고요. 난리야. 아 그러지 말고.
않았는데 모의고사까지 나오니까 어차피 영어학원 다녀도 조질 것 같으니까 제 힘으로 그 혼자 한 다음에 조지는 것보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조지면 좀 약간 멘탈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제 혼자 한 다음에 조지면 약간 좀 약간 그래도 좀 약간 그럴까 봐. 난 다니면서 조지가 엄마한테 들려줬는데 고성들이 많다. 드림이 안 와요? 드림 보고 싶은데? 난 드림 보고 싶은데 안 오네. 난 1년 동안 질리게 왔는데. 내 손질 그만 보게. 자 여러분 고맙시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마 연두색 분질으신 거 아니죠? 아 뭐를? 연두색 분필. 아 아니 아니 여기 살 있어. 좀 부서진 것 같은데. 나머지 다 부시죠. 아니 다른 거 봐. 이거는 좀 가벼워. 왜 가벼운지 모르겠어. 가벼워. 네, 좀 분필 뽑기. 아, 그리고 드디어 칠판도 고쳤습니다. 이게 원래 존나 부서질 뻔했거든. 우리 옆에 있는 안 선생님이 친절하게 고쳐주셨어. 어디 고쳐요? 글쎄 맞죠? 피지컬 그냥 뚝딱뚝딱 하더니만 고쳐줬어. 10분 만에 그게 다 이거 칠판 뜯어냈다고요? 어? 어떻게 뜯어냈지? 아, 칠판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고쳐주셨어. 정말 능력자신 것 같아. 안녕선생님 맨날 새 칠판 두드리다 욕했었는데. 그러니까 맞지? 어. 그랬는데 아무튼 고쳐줬어. 그 칠판 어디가 좋아진 거죠? 맞아요. 칠판이 어디가 좋아지냐고? 달라진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쿵쾅쿵쾅쿵쾅. 어 그랬거든. 어. 그래서 옆 방에서 욕 존나 먹었거든. 어, 맞을 뻔했어 진짜. 뻥 안 치고 진짜 맞을 뻔했어. 옆 방을 옮기면 돼요. 자 아무튼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엄마 영위를 해봅시다. 싫어요. 영위를 해봅시다. 자 위어 시작부터 하는데 거기 막 점에 자취를 하고 있네. 자취에다가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존나 쳐봐봐래. 자취에다가 동그라미 존나 쳐봐. 아 이거 안 켰어. 아 이거 어쩌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만 이거 안 켰네. 하 거참 진짜 뒤지게 맞으려고 진짜. 뭐야? 아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 드림이 안 와. 드림이 오늘 시작해요. 저 드림이 보고 싶어서 수업을 못 하겠어요. 자. 질문 대문시였다. 아 진짜.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먼저 어디 그런 거 대해 얘기 안 하고 뻥치지 마. 먼저 그런 거 말할 거잖아 먼저. 아 참고 있어요. 참고? 그리고 그냥 막 그런 예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아 하지마 하지마. 연준이 그냥 나 연준이 나 별로 뻥차고 야 김재훈으로 갈아타 그냥. 어? 야, 김재훈으로 갈아타. 재훈이 나중에 야 이게 존나 맞을 때 그때는 야 그때 너가 빌고 해도 아니에요. 재훈이 이미 제 거라서 이제 이제 20살 되자마자 재훈이 제 거예요. 야 김재훈 조심해야 돼 쟤. 김재훈 저런 놈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존나 많아. 아주 그냥 손 겉으로 봐도 되게 순진하게 보이지만 쌤 저한테 있잖아요. 이런 거냐? 시베리아 이때 같은 느낌이라니까. 김서랑 헤어지고 나서 임천이랑 저랑 이재니랑만 연락하겠더니만요 다른 여자랑 찍은 거 막 무슨 나이 오늘 해가지고 페북에 올리고 그러니까. 막 진짜 성우해 죽겠어. 우리 재훈이 내 건데 진짜 진짜 패버릴 뻔했어 아주. 인정 그것도. 재훈아 쓰다 연락을 안 해요. 맞아 진짜 이런 쓰레기들 진짜 안 받아야 되니. 재훈이야 내가 얼마나 연락 짧은. 야 연락 좀 해줘 재훈이한테. 제가 어제 저희 그 얘랑 수영찬이랑 저랑 이지은이랑 김재훈이랑 체육대회였잖아 그날. 그때 저희 넷이서 사진 찍었거든요. 맞아 봤어 어떻게 봤어? 봤지. 야 너희 김재훈 풍선 입고 데이던데. 아 맞아요. 여기 이지은 배지연 그리고 김재훈 여기 최영찬. 아 쟤 진짜 재훈이 이거 거의 야 나는 따로 찍은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재훈이도 처음에 체육찬만큼 이렇게 떨어질 수 없어. 아 진짜 떨어질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나는 얘 따로 찍고 얘 따로 찍어가지고 아 나도 합성했구나. 아니 새끼 인생 아니 쟤는 인생 안 그래도 몰랐죠. 근데 저 김재훈이 너무 이렇게 막 떨어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미쳤어. 해가지고 다섯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와 진짜. 아 근데 떨어지 몰랐어. 이진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랬구나. 아 재현이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늦었어. 너 그런 건 아니었어. 괜찮아. 야 쓰니까 너도 괜찮아. 아 재현이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재현이 붙여가지고 같이 이러고 찍었는데 씨발 얘가 어제 배 사이가지고 이재현이 막 저 언급해가지고 막 연인이냐 뭐 이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재현이한테 근데 이재현이 저 좋아해요.
어, 재현이가? 저 만나면 맨날 어. 막 때리고 막 도망가서 제가 또 치면요 또 막 그래요. 때리고 왜 도망가는 줄 알아? 제가 때리고 왜 도망가는 줄 모르지 맞지? 싫으면 건드리지 않겠죠. 점점 때리는 게 점점 세지지 않나 혹시? 너 좋댔어 지금 너 지금? 네 어.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재현이가 좀 소심하네 약간 여기 소심하네. 너도 죽는다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악의 근원 모든 만악의 근원에는 가운데 배지현이 있어. 맞지? 아 제가 학교에서 남자랑 반 친구 없어서 염태 말죠. 염태형이랑 계속 다녔다가 씨발 이 새끼가 내 뭐라 그랬지? 내가 호구 나 씨발 네 규린이요 규린이요? 네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막 내가 말 안 하니까 막 호구로 보이냐고 막 그렇게 존나 안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씨발 그냥 들어보면요 지도 막 여자들이랑 얘기는 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씨발 나한테 맨날 그래서 저 이제 염태형이랑 아예 막 그래서 저 오늘 쉬는 시간마다 존나 찐따가지고 제 그 반에 유일한 여자 있는데 걔가 오늘 시대회 나가가지고 저 혼자 저 쉬는 시간마다 존나 찐따가 제 핸드폰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진짜 개찐따네. 어쨌든 지금 안 찌질이다 진짜. 아우 찌질이 아우 찌질이는데 아우 진짜. 존나. 야, 일자면 화장 끝장 내버리자. 자, 김재훈이랑 배준이랑 같이 어깨 동무해가지고 산 찍어가지고 배서 올려. 끝장 내버려. 아니, 심심하잖아. 맞지? 재밌다. 맞지? 하필 되겠네.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터트리지 알겠지? 아, 그래도 채무 형사나 한번 팔짱 끼고 올려 알겠지? 한번 해줘. 알겠지? 심심하니까 우리 하루 한번 터트리자. 오늘 같이 찍어 둘이. 맞는 거 아니야? 어. 아, 괜찮아.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 아니, 이렇게 말해. 갈, 이렇게, 거기 푸사에, 그 상태창 있잖아. 거기다 읽으면 돼. 주짓수 아니, 이제 난 앞으로 나는. 주짓수 소년 체험찬 하트 이렇게 하겠구나. 아, 존나 재밌겠다. 어, 근데 반에서 누가 맞짱 깔 거야. 또, 진짜? 김혜성이랑 누나 싸웠더라고, 근데. 누구랑 누나? 그. 재현이랑. 아니, 지훈이랑? 재현이랑 지훈이랑, 재현이랑 너랑. 그. 아야, 같이 있었어. 한승주라고. 어, 승주. 네. 알죠. 걔랑. 어, 승주, 김혜성이랑. 어? 얘기 다녀요? 아니. 아, 빨리 말해봐. 맞죠, 맞죠. 그 하는 승주랑 내가. 아, 같은데. 그 수업 시간에 자기 자면은 깨어나라고 주변 애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김혜성이. 나 수업 끝나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계속 깨우는 거예요. 야, 잠이 안 되죠 하면서 계속. 계속 쉬는 시간까지 계속 그지랄 하는 거예요. 짜증나겠네. 네, 그래가지고. 빡쳤네. 둘이. 했어? 어디 할 뻔 했는데? 했는데. 다행히 쌤이 썸을 많이 아, 진짜? 재미없어. 에이. 아, 우와. 에이. 형 봤어? 아니? 형찬아, 에이. 그 것들은, 그런 건. 어, 이제 뭐야, 뭘 봐, 이거. 그때 얘가 주짓수를 이렇게 막, 로드 잽잽잽 해가지고 이제. 어, 맞아, 주짓수. 최영찬, 네가 말린 거야. 주짓수가 벌써, 뭐야. 야, 최영찬 이렇게 한 거지, 눈빛으로. 고마워라. 살이자. 어, 바로 주짓수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지. 애 쫄아가지고 앉은 거지, 맞지? 알아서 쫄겠다. 형찬이가 막, 막 펠프 걷어가지고 죽겠지. 형찬이 팍! 이렇게 해요. 드림이가 안 오고 어. 있으니. 자, 아무튼, 해보자. 뭐, 자취. 야, 자취, 야.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쌤 자취생이죠. 유형 13번이 어려워, 이게. 드림이가 전화를 안받아라 이런. 아무튼, 봐봐. 유형 13번부터 할게. 이건 어려우니까 세모라고 붙여놓고. 아, 규림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할 수가 없어. 왜 다들쌤이 얘기할 때 톤이 바뀌어요? 뭐라고? 왜 톤이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 목소리 톤. 내가? 네. 내가 쌤 염색했죠? 어? 염색한 거. 염색한 게 더 예뻐. 염색하기 이쁘다. 나도 염색하면 뭐가 싶을까? 아니요. 아, 쌤 예전에 같이 왔어. 노란 머리 안 됐어요. 맞아, 쌤 옛날에. 아, 근데 쌤이랑 같이 였잖아. 정자동에서 침 좀 뱉고 다닐 때. 아, 맞아. 쌤 뒤로 뚫고 말이야. 어, 맞지. 그리 대전하지. 진짜 안경 벗고 다닐 때. 근데 살았는데. 아, 여기, 그냥? 여기다가 여기, 그, 문신 여기다. 미존신 맞지? 메스 메릭스. 아, 근데 쌤 맨날 팔 걷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추워서 오늘. 아, 문신을 여기다가 메스 메릭스로 사는. 형은 지금 존나 개무섭잖아. 맞지? 아, 귀여워. 선생님 수학으로 보냈어야 돼. 자 봐봐. 야, 자취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풀면 돼. 그렇지? 네 자취 이제 왜 대표 문제로 안 해요? 아 이거 대표 문제가 더 어려워서. 아... 그러니까 1011이면 1011을 먼저 푼 다음에 그러니까 자, 자취가 뭐냐면은 그런 거야. 봐봐. 자취. 이런 거잖아. 네. 삶의 발자취. 재미없어. 존노잼. 도둑의 자취를 따라. 범죄자. 그렇지. 그런 거지 맞지? 흔적이야 흔적. 알겠냐? 트레이스. 아, 흔적, 내가 흔적. 왜 자취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까? 점들이. 그냥 이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아무튼 이 흔적을 흔적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 왜 해야 합니까? 어떤 흔적. 점이 있는데
걔가 점이 이렇게 움직여. 점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점이 이렇게 움직여. 와, 점들이 이렇게 움직였어. 걔 좌치를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직선이었어. 봐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좌치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잖아. 그럼 좌치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좌방. 어, 분명 직선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야. 왜요? 몰라. 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같이. 좌방. 복사기. 봐봐. 좌방 좌방. 또 내가 점들이 좌방. 점들이 이렇게 움직여. 봐봐. 아, 점들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은 뭐야? 다 이어보니까. 원일방정. 원 아니야? 맞지? 원일방정. 오, 그러면은 어, 얘 다 만들다 보면은 또 그 점들이 어떻게 생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냥 점들이 뭐 움직이거든? 걔네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쉬워, 쉬워. 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 옛날에 안 했지. 근데 왜 지금은 해요? 지금은 해야지. 시범 봐야 되잖아. 그 말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진짜. 예이. 봐봐. 그럼 좌치의 방정식을 푸는 요령에 대해 설명할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그 점의 흔적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정해져 있어. 자체 방정식, 자체 방정식. 자, 어떻게 하냐면은, 관심 있는 점 있잖아. 관심 있는 점, P. 관심 있는 점, 알겠지? 관심 있는 점, 관심 있는 점, 관심 있는 점, P를 이렇게 X, Y로 두면 되겠지? 아, 준다. 이렇게. X, Y로 준다. 되겠어? 주라고 그냥 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관계식을 만들면 돼. 아주 그냥. 끝. 죽여줘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쁘게 정리. 이쁘게 정리. 저거 개노에 이쁘게, 적어. 이쁘게 아, 정리. 개노에 적어요. 개노. 개노. 당연하지. 개노에 적어야지. 자, 그래서 야, 자취의 방정식은 이거 세 개 가지고 그냥 만들면 돼 그냥. 자취의 방정식. 여기 앉아도 돼?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왜 앉아? 저기 왜 앉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 왜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기댈 곳이 필요해. 잠깐. 그렇지. 이게 너무 채연이가 머리가 좀 크긴 하지. 그것도 인정해야 돼. 오케이. 하긴 전만요. 아 인정 전만 번. 아 전만 번. 괜찮아. 아하하. 아. 아. 센저 관심 있는 점이에요. 아 뭐? 자체 관심. 아 관심 있는 점. 어 관심 있는 점. 관심 있는 점, PX, Y로 된다. 헐, 넷, 아, 이, 보, 오, 오. 간다, 출발. 봐봐. 여기 있잖아. 점 P를 여기 있지. 점 P의 좌체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네. 그럼 이 점 P를 X, Y라고 두는 거야, 이렇게. X, Y. 그럼 저거를 만들면 돼요? 그냥 관계식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만들면 돼. 여기, 봐봐. PA 조금만, PB 조금이 3이래. 그래서 시킨 대로 하면 돼. 봐봐. 예, 3번 PA가. 이거 A랑 P 사이의 길이지 길이. 맞아? 네, 성분 PA가 A랑 P 사이의 길이잖아. 근데 좌표 두 개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면 얘 나오겠지? 자, 그래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되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되기. 근데 원래 루트 쉬어야 되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어, 루트는 생냐? 절대값을. 어, 절대값? 아니야, 제곱인가 생각해보자. 어.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라서 절대값 다 써도 돼요. 다음 마이너스 pb 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되는 거. 마이너스 3 제곱. 어, x 3의 제곱에다가 빼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제곱. 왜 빼기냐고? 어, 보여줄게 그냥. 아 봐봐. 왜? 이거 그새 가방 났어요. 편에 나온 거. 다시 오지 말란 뜻이야. 드디어 갔구나. 와, 대박이다. 분명 형찰이가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겠지? 아싸! 어. 아예. 와, 더럽게 눈치 없네. 죽어봤네, 나 가라고. 몇 번을 눈치를 줬는데. 와, 이거 내 생각엔 채원이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응. 아니네요. 봐봐, 생각을 해봐. 아니, 연준이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야, 우리 여기 갈래? 라고 했었는데 연준이가 아, 돈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했어. 아, 돈 없는데. 아, PC방 가서 전탁 쓴 거다. 돈 없는데. 분명 가기 싫다는 뜻이 거든. 컨택 받았어. 그 채우니까 지금 컨택 눈치 없이 계속 물어봐.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지금 가자는 거 아니야? 어, 돈 없는데. 아, 좀 힘든데. 나 주말에 뭐 할 거 있는데.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거든? 채우니까 눈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채원이가 눈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눈치 개빠른데 없다는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처음 들은. 어 왜냐면 저 눈치 빠르다는 거. 왜냐면 너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아닌데. 알겠지?
그래서 네. 야 PB제곱도 하면은 이거 중이 빼면 되지. 그럼 PB제곱이 봐봐 중괄호 예, 괄호 있는 거니까 괄호 해가지고 표현하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어. 근데 이게 괄호 돼 있으니까 둘 다 빼지는 거야. 오케이. 둘 다 빼지는 거니까 그냥 뺄게요 이렇게. 자, x-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 이게 3이라는 겁니다. 자, 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네. 자, 그러면 황금색. 귀신다. 그게 황금색이냐? 아, 봐봐요. 진짜 금색이에요. 그건 그냥 흰색이 사과. 자기 그럼 색칠한 거다. 귀신데? 우리 그만 뽑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봐봐. 여기 마이너스 2x가, 여기 x제곱은 서로 없어지고 y제곱도 서로 없어져.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6x에서 6x가 있거든? 둘 다 저하면 4x가 있는 거야. 아,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2y가 있거든? 여기가 4y가 있어. 네. 이게 더하면 2y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수를 다 더할게. 여기 1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네. 마이너스 9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1. 어, 그렇지. 마이너스 11은 0 딱 됐지. 오케이. 해서 딱 끝났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 띠더! 오케이. 띠더. 함수는 이항할 필요 없어요? 아, 이항할 필요 없습니다.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만듭시다. 그래서 이게 자취의 방정식, 자방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습니다. 띠더. 야. 그냥 할 말 사실 그냥? 야. 어, 자취의 방정식. 야. 그래서 먼저 명심해. 아, 그 관심 있는 점을 x, y라고 준 다음에 관점.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관계식을 그냥 예쁘게 만들면 돼, 그냥. 거리 공식? 그렇지. 어, 이게 거리 수라는 거 할 거니까. 거공. 자, 됐으면 넘어갑니다. 싫어. 어, 다 썼냐? 싫어. 네. 진짜 띠 봐봐요. 지울게요. 진짜 자, 다음 갑니다. 봐봐. 다음 거. 야, 1012번도 봐봐. 자취라고 돼 있지. 자취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야. 자취. 예! 자, 순서대로 할게. 첫 번째, x, y 잡을게.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이라고 그랬지. 근데 점이 누군지 모르니까 P라고 하고 X,Y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면 등식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이건가? 그러면 이게 결국 이건가? P, A의 제곱은? 아이고, 뭐야? 왜요? 왜요? 야, 뿌려졌어. 바로. 저 너무 쉽게 손쉽게 뿌려졌어. 피지컬. 회사도 이미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뜻이지, 이게? Yes. A, B로부터 여기가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PA는 PB구나 라는 거 알겠어요. 슬슬 언급해도 돼요? 상관없어. 자, 그래가지고 일단 자, 제가 거리 구하겠습니다. 아, PA가 뭐냐면 루트 E-X-2의 아, 제곱 아, 플러스 Y-4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다음 우변 자, 이렇게 하면 x-4의 제곱 플러스 y-2. 자,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되겠다. 네, 정리하기 위해서 양면 제곱 먼저 하자. 양면 제곱하면 더 되는 거 같아. 없어지고. 네, 예쁘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 자, 한쪽에 더 몰아가지고 예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끝. 잠시만요. 괜찮나요? 그냥 할 말하지, 그냥. 근데 너무 계산이 힘들다. 아니, 전 두 정도 계산은. 괜찮아! 쉬운 편이야! 귀찮잖아, 이 형. 실력이 귀찮아. 금색 맞잖아요. 다시 봐봐요. 쌤, 저 오늘 못된 게 시험 영원 수행 봤거든요. 10점 만점인데 1점 맞았어요. 0점인 줄 알았거든요. 1점 맞았어. 쩐다. 천부적이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3J 에듀의 위대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 끊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 봐봐. 간역도 몰랐어. 원래 1점, 우리 처음에 1점이었는데 거기서 50점까지 만들어준 거잖아. 나는 맞게 해줬잖아. 정말 명문 학원이다. 아, 제가 최선을 다하려 그랬는데 최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족같지? 뭐지? 막 이제 시험 기간 줄게요. 시험 그거 대비 그 하고 있어서 못 들어올까? 이러길래 아, 그래 그럼 안 갈게 좀. 너 기분 좋았지? 우리 아빠도 기분 좋았지? 아니에요. 오늘 하늘에 계신가? 자, 봐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분명히. 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봐봐. 전피가 이번엔 1010번인데 이거는 예쁘게 표기를 해야 돼. 전피는 여기에 살고 있고 그렇구나. A와 전피를 이은 성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추다. 일단은 자취 방정 쉬울 거야. 피를 아무거나 잡아봐. 관심 있는 점을 x, y라고 주는 거야. 근데 저게 문제. x랑 y 관심 있는 점 누구게? p, a, b 아니 뭐예요? q야. 왜요? 왜냐면은 q의 자취 방정 그래서 Q를 X, Y라고 잡는 거야, 알겠지? 봐봐. 관심 있는 점이 Q니까 Q를 이렇게 X, Y라고 잡아, 알겠지? 그럼 P는요? P는 그럼 다른 걸로 잡아야겠다. A, B. 그렇지. 근데 저기 X가 봐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관없어. 봐봐. 우리가 여기 있는 X, Y랑 여기 있는 X, Y는 다른 X, Y야. 네. 야, 모양 같다 그래가지고 같은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건가? 봐봐. 근데 꼭저거 Q를 X, Y로 해야 돼요. 1이라도 찍어야 돼. A랑 B는 되지 않아? 야, Y는 X 플러스 4가 있고, Y는 X 플러스 3이 있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Y랑 X가 모양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똑같다라고 우기면 분수 곤란. 달라. 아니, 근데. 왜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내용 대충 이네. 얘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은 y제곱이 4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있는 xy가 되는 거야. 자, 원래 직선이란 게 이걸 만족하는 그 점들을 다 찍은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 뭐가 있냐면 뭐 1 넣었을 때 5 나오고 2 넣었을 때 6, 그러니까 1,5나 막 2,6이나 막 그런 점들 다 모은 거야.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3이거든. 그러면은 그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돼. 얘 y는 3이야. 싫어. 자, 얘를 계속 들어봐. 그러면은 얘랑 얘가 분명 다르지? 그럼 여기 찍혀있는 점들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얘랑 얘는 달라. 달라. 여기 있는 x, y는 아래 있는 거랑 다른 놈들이야. 봐봐. 다른 거지. 달라? 달라. 모양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니야. 식이 다르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내가 여기 x, y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x, y가 이미 있는데요? 쟤랑 쟤랑 똑같은 놈 아니에요. 다른 놈이야. 돼? a,b로 잡으면 안 돼. 나는 이제 a,b로 잡을 거야, p를. q를. 안 돼. 우리가 관심 있는 약속을 지켜, 약속을 지켜. 나중에 혼돈이 올 거야. 11번, 12번 다 하고 싶었네요. 10번 제일 어려우니까. 네. 자, 봐봐. 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다음 봐봐. Q를 X, Y라고 잡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할 거야, 이제. 이제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거든?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A는 나와 있는데, P는 또 모르지. 그래서 P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잡아야 돼. 근데 저기 X, Y 잡았으니까, P는 다른 걸로 잡자. 그러면 뭐가, 뭐로 잡을까? 그러면은 얘는 A, B 이렇게 잡으시면 돼. 오케이. 그럼 P, A,B라고 잡았을 때 봐봐. P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거든? 대입할 수 있지. 그렇지,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A,B라고 했으면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하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식 2A-B-4는 0,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돼? 네. 그 세 번째, 이제 뭐 할 거냐면 A랑 P도 다 있겠다. 이제 내분점 구할 거야. 내분점은 우리가 역트레이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A 먼저 해야. 쓸게요. 안 돼, 아직. 자, A가 2,4야. 순서대로 써야 돼. AP라고 그랬어. A 쓰고 P 쓰면 돼. P는 A, B가 되는 게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1대2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A, B도 임의로 잡은 거 맞죠? 맞아. X, Y도 임의로 잡은 거 다, 다 임의로 잡은 거야. 그러면 X, Y라고 안 하고 막 Q, P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긴 한데 나중에 만약에 피곤할까 봐. 안 돼. 먹어. 아니에요. 돼지게 먹고 싶다고? 선생님 좀 잠만요, 잠만요. 좀 이해 좀. 좀 너무 높게 썼거든요. 이 콤마 4랑 AB랑 하고 1이랑 2로 내분해가지고 구하는 내부 좀 구한다? 네. 출발. 내부 좀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3. 3분의. 여기서 3분의. 맞지? 4. 자, 간다. A 플러스 4. 그렇지, A 플러스 4. 자, 간다. A 플러스 4가 되겠고, 다음. B 플러스 8. 자, B 플러스 8. 그렇지. B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됐지? 됐어. 됐어?
자, 근데 얘가 있잖아. 얘가 점 Q, 얘가 점 Q래. 이 내분하는 점이 Q래. 괜찮아? 내분하는 점이 Q야. 그니까 얘가 내분점인데 얘가 Q야. 근데 우리 Q 뭐라 하기로 했어? X, Y라고 그랬지.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얘가 X야. 얘는? Y. 와, 이렇게까지가 나온 거야. 됐어? 자, 오늘 별 말했어. 이건 어렵지? 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잖아, 레벨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내가 지금 고등학교 자살할 뻔했어,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아, 하지 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갈게. 자, 근데 봐봐. 이제 우리가 X인 거, Y인 거 알았고, 이제 마지막에 관계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자취랑 형식들이 X랑 Y랑 되게 엮여져 있는 식이었거든? 근데 요거는 X랑 A랑 엮여 있고, 여기 B랑 Y랑 엮여 있어서, X랑 Y랑 이제 엮어볼 거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식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거든. 그래서 이걸 활용할 건데, 그래서 얘 있지?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고, 얘도 B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딱 넣으면 Y에 관한 식이 나와서 X랑 Y랑 엮어져. 아, 너무 계속 있냐면 봐봐. 얘 정리한다. 아, 알겠다.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3x 자, 3분의 a 플러스 4는 x인데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넣는 거야 그냥. 응. 자, 그러면은 a는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얘 똑같이 쓸게. 얘도 이렇게 넘긴다. b는 4y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그거를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면은 첫째 이렇게 되겠네. 대입했으니까 6x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고, 그럼 따라서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 저거 땡땡이 4번에 저 위에 땡땡 저게 3분의 b 플러스 8은 y 이거예요. 아, 맞아. 왜 갖다 표시이 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대입하고 암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체 방정식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왔어. 자, 이거 세 가지는 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이거 11번이랑 12번은 그냥 할 만한데 이게 존내 어려워. 존내 어려워요. 엄마,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 엄마가 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게 뭔데? 사회과 교육과 사회과 부족. 쌤, 저 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원하는 재밌어 보이거나 하고 싶거나 약간 흥미 있는 직업 카드 이렇게 준 다음에 고르고 했는데 근데 제가 고른 게 다 머리 안 써도 되는 약간 돈 못 버는 막 제빵사, 막 영양사, 무슨 뭐였지? 막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힘들지 않은. 혹시 그런 건 없었냐? ENM 선생. 야,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있어야 꿀잼인데. 죽댔어요. 그래서 종유주랑 그냥 같이 20살 되자마자 일본 넘어가서 엄마가요. 너 20살 되자마자 엄마는 이렇게 네가 못 찾아올 만한 곳으로 갈 거니까 막 너 찾아오지도 말고 그냥 납치네. 납치기. 이제 볼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했어요. 오, 진짜? 네. 어떡하냐, 그러면? 일본은 독학해. 3년 나왔어, 3년. 독학. 야, 괜찮아. 야, 안 굶어준 거 걱정하지 마. 나도 먹고 살잖아. 야. 근데 대학교 잘 나왔어. 나는. 근데 별 못 살잖아. 별 못 살잖아. 야, 결국에는 진짜 성실하고 그런 열심히 하는 애들이 결국에 잘 먹고 잘 살더라고. 아, 진짜 남자만 잘 만나면 되는데. 맞아. 남자만 능력 있으면 만약에 만약에 그럴 거면 김재훈은 좀 그렇다. 이제 애들이 좀 그렇다. 여기 장한고에 없어요. 장한고랑 대평고에 없어요. 수일에도 없어. 재훈이 그냥 생얼로 다녀. 먹여 살릴 거면은 재훈이는 데리고 있을 만한데. 어디 학교도 장발 모르잖아. 장발 있는데 앞머리 오디오 딱 하고 뒷머리 묶고 다녀.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봐봐. 야, 자체 방정식은 관심 있는 점을 X, Y라고 잡아. 현진 관심 없어요. 잡았어 이렇게. 한번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AP를 내분하다 그랬는데 P를 안 줬네. 쌤 뒤에. 따라서 P를 안 줘가지고 P를 안 줘가지고
P 좌표를 좀 구할게. P를 뭐라 잡아? A, B! A,B라고 잡은 다음에 내분점 다 구하는 거야. 네. 내분점을 구했더니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지. 네. 그래서 X,Y, 아니 X,Y가 아니구나. 자, 2,4랑 A,B를 내분점을 구하는 거지. 내분점은 1:2니까 내분점을 구하면은 3분의 A 플러스 4가 되는 게 맞고 3분의 B 플러스 8이 되는 게 맞아. 맞지? 근데 얘가 Q라고 그랬어, 얘가. 그래가지고 이거 X라고 잡고 이게 Y라고 잡으라고 이렇게. 괜찮아? 근데 봐봐,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X랑 Y가 필요한 거야. Yes. 그래서 여기 이게 대입했던 식 2A-B-4는 0이 있었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여기 넣고 이거 정리해서 그냥 여기 넣으면 된다고. 예.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한 말에 풀어. 1010번, 1011번 시작. 자, 월세님 언제 말투수 좀 주세요. 왜? 한 번만요. 지랄 마세요. 안 돼. 월세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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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번, 1011번 보세요. 비플싱. 대전 이 노래 뭐 부르는 거지? 내나엠방 이거. 그 뭐지? 거울의 노래? 뭐지? 아 뭐지? 가창. 나 정말 가창도 봐. 아 다음 주 월요일 봐. 내나엠방 그거 뭐지? 유레이즈. 아 맞아, 유레이즈요. 맞아. 우리는 영어 수행으로 그게 있었어. 아니 우리 반 남자애들 다 그거 하는데 민중의 노래 그거. 그니까 아 짜증 나. 그거 다 불러놨니까. 내가 그 목록 있거든.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거기 중에 하나 골랐어. 우리 그딴 거 없어. 율창곡 그냥 가요 부른대. 헐 자기가 정해서 정해서. 헐 나 씨발 근데 숙제를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어. 숙제를 이걸 했는지 내가 아 이거나. 네. 샤프심이 안 나는 관계로 볼펜으로 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빨리 푸세요 그냥. 안녕해. 아 개시험. 야 인천 니 시험 공부 언제부터 할까요? 나 내일 말로만 빨리 시작하네. 나 내일 뭘 한다고? 시험 공부 지 병신아 점큐가 XY였어. 늘 기억하. 외웠어. P가 뭐였지? AB였나? 뭐였지? AB였나? 괜찮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쌤. 왜 이렇게 잘못했지? 근데 말했잖아. 논리를 설명했다고. 아, 논리를 설명하던 못 들었어. 쌤, 이거 살짝 좀 근의 구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논리 설명할 때 제 넋이 빠졌었어요. 아, 몰라. 나도 두 번 설명 안 해. 나 두 번 설명했어. 심지어. 그래? 아, 몰라. 나도. 뭐지? 자 여기 다 풀었는데 동그라미가 채쳐있어도 채점을 안 하셨습니까? 그럼? 어? 채점을 안 했군요? 안 했나봐요. 혼나야 되나? 아 샤프가 조금 근데 이거 빠지면 못 껴요? 껴 어떻게 껴? 아니 이거 경기제 가봤는데 저랑 재판밖에 없지. 들판이랑 언덕. 들판이랑 언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시 상대표 적어도 멧돼지는 안 나오잖아. 사슴과 노루랑 멧돼지가 뛰어다 있는 학교에서 같이 등교하고 싶은 애들이야? 걔 타고 한번 출 걔 타고 등교해볼래? 어떡해요. 아니 들과 숨만 있으면 개꿀이지. 개 빠져나올 거야. 아 진짜 언덕밖에 없대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잠시만요. 선생님, 어디였어?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눈을 왜... 이 내분하는 점이 예지. 근데 그 내분하는 점이 Q래. 얘랑 얘가 Q라, 그렇지, 얘가 Q라는 거야. 됐다. 요. 재민이 친구야. 절도. 절도. 아, 눈 아파. 나도. 왜 그러냐? 갑자기 뭐. 아. 제 눈이 아프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냥 없기 때문에. 예? 뭐지? 쌤이 없잖아. 있어. 누구예요? 김기장. 김기장. 아, 미니짱이요? 응. 아, 쌤 미안해하시고. 쌤 저요. 이고. 쌤. 맞아요. 이고. 뭐, 6X? 아니요, 6X. 아, 6X야? 그렇게만 했죠, 그렇지. 당연하죠. 쌤, 또 뭐 하라고 했어요? 됐습니다, 뭐요. 잘했습니다. 잘하네. 맞아요. 논리를 잘 따져가면서 재현아, 왜 이렇게 돼야 하고,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자, 밑에 것도 어. 빨리 해보세요. 1010번. 자, 1011번. P가 이거니까 P랑 A랑 쓸 때 개운해. 아, 이해됐다, 이해됐다. 그치. 다시 밑에 것도 해봐. 시키지 않더라도 해봐. 어제부터 한끼도 안 먹었는데. 진짜? 소화가 안 되네요. 응? 왜? 소화 왜 안 되는데? 와, 나 밥 먹자마자 소화돼서 밖에서 통사하는데. 진짜? 진짜 통사해. 나 그 맨날 5교시에 학교에서 통사가 나간다고요. 어, 진짜? 그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중기 때도 똥쟁이로 유명했는데. 어, 진짜? 진짜 쌤, 그 학교에 하루에서 제일 많이 싼 게 6번이었어요. 아, 진짜? 그거는 쉬는 시간마다 싸는 거야? 아니, 아, 존나 쉬는 시간에 좀 그래가지고 수업시간 때 딱 그 좀 그럴 때 했죠. 애들이 물어보겠다, 너한테. 그러니까 재훈이 쉬는 시간마다 어디 가는 거냐? 아니, 제가 똥을 좀 많이 똥 싸러 가잖아. 제가 많이 싸서 애들이 제가 일상에 저 똥 싸봐도요 하면 애들이 반응이 별로 안, 없었어요. 아, 진짜? 너무 익숙해서. 응. 컨셉 존나 잘 잡았다. 학교 똥 싸러 가. 제가 어우 건강한 이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장이 너무 활발해서 너무 짜증나. 쌤이야, 또. 맞냐? 몰라요. 아닌데? 왜요? 어, 맞네, 맞다, 맞다. 이거 시바이야? 시바이. 땡. 왜요? 아, 수입하라. 쌤 기다려, 1012번. 쌤 있잖아요. 네. 거리 공식이. 네. 이거가 이거 맞나요? 맞네. 그리고요, 이거 하고. 더하기 y 길이부터 빼서 제곱. 빼서 아. 아. 네, 그렇죠. 네, 아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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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스피커 키고 있는데 언니가 시끄럽대요. 산산이 투. 왜 틀어놓고 해? 이런 거 듣고 싶어. 테스 테스. 아니, 아빠 귀 앞에 귀나 빠진다고 스피커 키고 하는데. 또 하네. 너무 진짜 빠게리 먹고 싶다. 쌤. 네. 근데 여기 제곱 벗기려면은 아, 이거 그래서 벗기려면 제곱 해야 되잖아. 저기 제곱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떠는 건가요? 쌤. 어. 네, 맞아요. 맞아. 아, 규림이가 안 오는 거야. 규림이 보고 싶음이네. 규림아 보고 싶. 쌤, 여보. 병원 가는 거야? 어? 아니. 아니야? 지은이 투. 예전에 대화 준다며. 아, 오늘이야? 오늘이야? 뭐, 대화 준다고?
재훈이가 저번에 그때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숨숨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부럽다. 이재훈보다 나아요, 제가. 우와. 역시 재훈이. 봐봐, 오늘 인생샷 한번 가자니까. 애들 지금 우산이 없어서. 심심하잖아, 인생샷. 선생님, 저 그때 지은이랑 비 맞고 갔네요. 진짜? 네. 야, 우산 달라고 그러지. 선택받은 여자. 부럽다. 가는 길이 다죠. 그냥 진짜 비 존나 오는데 그냥 갔어요. 근데 원래 인생이 비도 좀 맞아주고. 인정.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봐봐. 옛날에 비 존나 맞은 다음에 집에서 딱 비에 젖은 사진 있잖아. 그거 하나 찍어가지고 연준이한테 보내면서 나만 비겁한다. 나만 비겁한데. 님 보암. 저 그러고 연준이가 물어보겠지? 저 비 맞고 집 갈 뻔했어요. 근데 재훈이가 데려다 준다고 제가 알고 반입박이었죠. 근데 근데 그래서 재훈이가 데려다 주고 나서 집 가서 다 풀었어? 빨리 정리해. 집 가서 나 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재훈 전화 와서 언니예요. 그래서 집 왔어. 집 왔어. 이러고 막 비 애가 우산이 있었냐고 그래서 없었어. 그랬는데 왜 안 기다리냐고 저한테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차마 재훈이가 데려다 줬어. 이럴 수가 없어. 빼기지. 어, 아, 그렇게, 아, 그렇게 말했어? 인정이 되어야지. 아니, 얘 지금 과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재훈이 굉장히 뜯겨. 다시 한 게 빨리. 아, 채원이가 너무 에너지가 너무 딸린다. 아, 부정적인 또 공부 효율 떨어지는 그러한 냄새가 뿔뿔뿔뿔 또 나오고 있다. 채원이 냄새나. 오늘은 아주 저기 아니. 인재현 시험 망치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만해! 키우지 마요. 넘어갑니다. 전화 못 기다립니다. 자, 공부합시다, 한 번. 자, 직선의 방정식,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네. 방정기가 끝났어요, 이제. 직방 들어가자. 직방. 인재현, 너는 그거 신선에 풀어가지고 내고, 난 보여줘. 방정하네. 너무 느려. 자,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배울 건데. 오늘은 직각도 놀아야지. 야,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야. 예.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자, 표현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아, 뭐가 있냐면은 이런 꼴이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 있고요. Y는 MX 플러스 N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봐봐. 여기 일반형이고 표준형인데, 여기 표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Y만으로 정리돼서 앞에 있는 거보다 기울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걸 Y정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가 되는 거야.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괜찮니? 방금식이 뭐야? 자, 직선을 표현하는 식이야, 그냥. 그냥 함수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함수라고 하면은 표현 못 하는 게 존재해. 왜요? 왜냐면 이런 것도 표현 못 합니다, 이런 거. 함수의 정의에서 이런 걸 표현 못 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 표현 못 해요. 그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왜 못 해요? 함수의 정의 안 맞아. 왜요? 함수의 정의가 2학기에서 2학기 때 2학기 때 배워! 안 가르쳐줄 거야! 2학기 때 배워. 자, 가득합니다. 봐봐, 여기까지 있다고. 답 나왔어, 인정. 두 가지. 두 가지 있다고 할지 뭐라고? 두 가지. 뭐야? 뭐라고? 뭐? 표준형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 알겠지? 예. 특히 이 표준형에 앞에 달려있는 거 기울기고 뒤에 달려있는 거 Y자 빼는 게 두 가지 되는 거야? 그거 모르는 똥 멍청 방구가 어딨습니까? 이쪽이 있어, 맞지? 선생님, 규린 보고 싶은데. 자, 다음 거 두 번째 가자. 나는 보고 싶, 난 안 보고 싶은데. 재현이는? 표현 두 가지 배웠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배워야 돼. 이제. 기울기. 기울기에 대해서 배울게요. 야, 기울기에 대해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다 배운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표현, 이런 게 있지? 봐봐.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 네, Y의 변화량. 그렇지, Y의 변화량. 우리 어쩌자. 그만해. 그치? 뭐? 미안. 자,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의 첫 번째 표현이야. 와량 아니야, 표현은 와량. 그래가지고. 와량이네. 그래서, 일단 두 좌표가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거든? 두 좌표. 그냥 내 줄 알아들어. 그 시점 제대로써야 녹이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야, 두 좌표야, 두 좌표. 라표. 예를 들어서, 봐봐. X1, Y1 이렇게 있고, 그리고 X2, Y2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이거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주면 돼. 그러니까 분수 만들면 돼.
안녕. 다 알고 있는 건가? 안녕. 지원아 나왔냐? 계속. 어, 하, 계속 존나 못한다 진짜. 못할 수도 있죠. 아, 못하면 욕 먹어야지. 나이가 몇 갠데 아직 계산을 못해. 17개. 야, 계산을 할 줄 알았어. 17갱. 어. 재훈이 나이 몇 개? 자, 다시. 두 좌표가 있을 땐 기울기 이렇게 구하는 거야. 못하면 기지개 쳐맞아야지. 예시 한번 가볼까? 자, 예시 간다. 1, 2랑 3, 3. 자, 가자. 자, 출발. 임채원, 기울기 불러. 기울기는? 어. 분모. 2. 어, 301. 그렇지. 어, 분자는? 저 1, 2죠? 아, 어, 맞아요. 분자는? 아. 2. 아, 그래서 402. 이렇게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누가 몰라. 문자. 누가 몰라. 문자, 문자. 자,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도형에서도 똑같은 표현인데, 도형에서도.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도형이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직선이 이렇게 됐는데, 얘 기울기를 구해. 그럼 봐봐. 여기에 좌표가 x2, y2가 되는 거고, 여기 좌표가 x1, y1 이렇게 됐을 때. 야,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x가 변하는 동안 y는 얼만큼 변했는지 이거 묻는 거거든? 따라서 만약 도형에서 나오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이제 기울기야. 에이? 왜요? 어, 왜냐면은 맞잖아. x의 변화란 분의 y의 변화라 했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x가 이만큼 변한 거야. 그리고 y는 그동안 이만큼 변한 거지. 따라서 이게 x의 변화랑 y의 변화랑. 그래서 이 도형에서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어. 쌤, 눈썹. 뭐야 갑자기? 뭐 어쩌라고? 갑자기? 쌤, 추워. 추워. 어, 안물? 별로 안 추워요. 봐봐. 야, 그럼 계속 정리해볼게. 봐봐. 여기 밑변은 X의 변화량이거든? 그럼 이거 봐봐. 여기 X좌표가 X2고 여기 X좌표가 X1이야. 이거 길이는 x2 빼기 x1 이렇게 나오고. 근거에서 대각만 빼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y2에서 이제 y1을 빼면 되겠지, 이렇게. 어, 세로 길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어, 밑변분의 높이 하면은 또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기울기를 표현한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일단.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봐봐. 이런 거. 다시 한 번. 야, 도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 되는 거 맞지? 맞아? 어, 밑변분의 높이는 이제 기울기 되는 게 맞아. 쌤! 어.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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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다. 미안. 괜찮아. 안 돼. 뭐야? 사장님 안 괜찮다. 뭐야? 어, 아니, 끝나고 패야겠어.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바쁘어요. 난 쿠키 진짜 아니야. 난 길미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봐봐, 얘들아. 밑변분의 높이가 이제 기울기야.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예전에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있었어. 그니까. 이게 뭐냐면. 탄젠트. 탄젠트인가봐. 헐, 나 그거 개 못하는데. 봐봐. 만약에 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 어, 세타라고 한다면. 각도를 세타라고 해. 센타. 어, 세타라고 한다면, 센터. 봐봐. 세타. 어, 기울기를 표현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 탄젠트, 세타. 이것도 기울기야. 이것도 기울기. 네, 아니요? 쌤, 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가. 어. 세타랑 뜻이 그거예요? 어, 세타. 세타. 그리고 이 세타가 뭐냐면, 이게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도. 아, 이것도 이제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봐봐. 싫어! 30도 이런 게 있어. 싫어! 그러면은 얘 기울기를 알고 싶대. 얘 기울기 알고 싶대. 그럼 봐봐. 이게 X축이 되는 거니까, 어. 기울기는 탄젠트 30도. 이게 기울기가 돼. X축과 이루는 각도를 탄젠트에다가 넣으면은 기울기 같아. 아하. 다시. 어, X축과 이루는 각을 탄젠트에다가 넣으면 기울기 같아. 왜냐면,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 거 알고 있는데, 탄젠트 세타도 밑변분의 높이야.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얘 똑같아.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데, 탄젠트 세타도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라는 결론이 있다. 쌤. 아. 탄젠트, 어떻게 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냥, 이거 말 좀 하면 돼, 이거. 어, 탄젠트 이거.
이거뿐에 이거. 아. 빨리 외워. 이거뿐에 이거. 사인 코사인 나와야 되죠. 아, 사인 코사인? 그거 나 나오지 않나 그거? 잘 나오진 않는데. 탄젠트만 기억해. 미분분 높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탄젠트 타 몇 개 좀 알아야 되겠지. 자 공부할게. 탄젠트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 루트 4? 30도. 아 나 좋아. 45도. 그렇지. 그리고 60도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되지. 어. 자 간다. 자 출발. 어디는 어떻게 했더라? 3분의 루트 3. 전진가. 3분의 2. 얘는 1. 아 왜요? 아 그리고 얘는 루트 3. 왜요? 아 맞다. 만약에 정 모르겠다. 근데 진짜 까먹어서 생각해 만들어. 생각해 만들어 봐봐. 30도지. 30도인 직각 생각해 만들면 봐. 여기가 30도가 되고 이게 60도가 되거든. 1대 루트 3대 2. 아. 30도가 바라보는 게 1대고 60도가 바라보는 게 루트 3이 되고 대각선은 2가 되고. 기억해 빨리. 그럼 여기서 탄젠트 30도를 구하면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선물 주사. 우와. 어. 잘하시네요. 정말 못 외우겠으면은 이렇게라도 해야 돼. 잠깐 그려. 까먹지 말고. 원래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야. 한 개만 더. 봐봐. 45도 가보자. 45도. 봐봐. 45도. 45도. 그럼 여기 몇 도? 45도. 맞아.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1대 1대 루트. 그럼 일단 탄젠트 45도 간다. 이것분에 이거. 몇? 1. 1분의 1이니까. 1. 아. 응? 아, 아. 60도? 60도가 이거 써, 이거 써. 아, 이거 써, 빨리 봐, 빨리 봐. 이거 써, 봐봐. 그래, 이거 중심으로 탄젠트 쓴다? 예. 너분의 너. 알죠? 탄젠트, 너분의 너. 루트 3. 루트 3, 1분의 3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이야.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갈게. 야,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두 좌표가 있을 때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도형에서도 직각상의 밑범의 높이가 될 것이야. 다음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단원에서 이건 배운 적 있어. 탄젠트 세타. 이 세타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되는 거고 얘를 탄젠트에 넣으면 기울기가 돼. 괜찮아? 아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고 가겠습니다. 땡큐 리미 빨리 전화해봐요. 잡아올게. 리미 잡아올게요. 그럼 어딘지 몰라요? 몰라요. 말도 없이 하네. 특수한 드라마 뭐 있지 않을까? 아무튼 필기 필기하고 좀 쉬고 계세요. 아니 필기 하고부터 쉬어야 돼. 아 하지 말지 좀 이따 말해. 우리 시간표 바뀌나 보네. 어쩐다. 수학? 어 아니에요. 학교 시간표가 바뀌. 내가 쫓지? 바삭바삭. 누가 문 닫는 걸 희생할 사람. 나야. 어, 저 나간다. 어, 네가 할 거니? 고마워. 고마워. 진짜로 찾아. 너 푸하지? 아니. 뭐? 미안해, 푸 아니야. 푸양. 네. 그거 하면은 옛날 생각나서 못하겠어. 너무 슬퍼서. 부? 나 아기 때 했는데 그때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슬퍼. 완전 귀엽다. 아 못하겠어. 내 탐나에 고양이밖에 없어. 맨날 깎아란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왜? 없나 보다. 뭔가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도 신경 안 쓰면 걔를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다 해야지. 그래! 그러면 어떡해. 그럴 각오를 해야 되는 건가?
웃자. 근데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네가 힘드니까 네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엽이도 딴 데 찾는 게 나을 수 있어. 내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얘가 달라서 그랬어. 세상에 남자 많아. 넷. 아 뭐야 학동과 성능시간이 왔잖아. 넷. 호호. 대현이 관중 지태. 얼마 있냐? 아. 8시까지 학교 오냐 말이 돼. 나 8시 나왔는데. 난 6시. 7시라야 된단 거 아니야. 아. 나만 그날 자냐? 나 안 해? 예정인데. 나 안 해? 응. 안 봐? 응. 좀 더. 야, 박현실 건들면 안 되나 봐. 왜? 왜? 사촌 형이 좀 센가 봐. 왜? 사촌 형이랑 전화할 때 엄성식이. 근데 사촌 형이 엄성식이야. 그 박현수 사촌 형이 엄청 지금 아는 형이라서 그래도 잘 끝났나 봐. 아 몰라 씨발. 그럼 그 새끼 좀 쳐야 되는데 씨발 잘 되는. 박현수? 어. 왜 뭔 또 엄성식에 뭔 일 있었어? 엄성식 육하고 가는 거야? 엄성식이? 걔가 욕했으니까 싸웠겠지. 뭐야? 그럼 걔가 그 박현수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응. 근데 씨발 얘 지금. 그러니까 사촌 오빠한테 말했나 봐. 병신 새끼. 세상에 별의별 연놈 많다. 연시 좀 족대기 말했는데. 까비네. 아, 존나 까비네. 아 씨발. 왜 저래. 먹으려고 그러다가 놓쳤어. 미쳤나. 얘 이거 끝나고 숙제야? 오늘 여기 자야겠다. 좋아. 너무 좋은데. 아, 왜 나만을 하고 열심히 지내지? 나 먼저 가. 응. 기다려. 내가 태우고 씨발 이렇게 대박. 기다리라고? 애지 형 나랑 가 그럼. 너 먼저 가. 너 금방 하잖아. 빨리 지금 해. 애지 형 신세 절대 안 가. 아니 배정 근데 네 신세한테 이전에 온 게 뭐냐? 걔가 안 오면 내가 안 가면 안 돼. 와 그러면 걔 근데 내가 올 때마다 내가 자고 있어서 그 새끼가 맨날 깨우고 내 얼굴 보고는 존나 빠게. 그렇다. 어떡하냐. 배정 친구 없어졌어 이제. 그래, 은퇴역도 마음. 나 못 내니까 계속 좋다는다 그러고. 내가 가줄게. 좋아.
너가 찾아와. 이지현이 진짜 넌 상관없다 그랬어. 그니까 나한테 뭐 좀 다른 애들 이게 나한테 대항이 좀 다르더라. 이게 뭔가 애들이 뭐라 해도 뭔가 별 관심이 없어 막 그렇게. 아이 씨발 뭐 영태욱은 집단에 막 위험한데 니는 전혀 그런 게 없단 소리? 진짜 좀 느낌 있어. 뭐가? 재훈이는 그렇다 치고 영태욱은 씨발. 야 이지현이. 응. 재훈아. 이거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건 내 남편. 안돼. 아야. 오지 마세요. 진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너 친구 아니야? 물 좀. 아. 와. 그게 내 것도. 아니야. 아 잠깐만요. 네. 저 머리 탁 뽑는 건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왜? 머리 잘라요. 진짜? 얼만큼? 얼만큼? 쓸 머리 길이. 왜? 그냥. 진짜로? 유명이네. 하고 싶어. 혹시 좋아? 진짜예요. 엄마가 단발할까 했더니 시원하게 그냥 다 잘라버리세요. 삭발시키려던 거 그냥 한 거라고. 어지나. 내 눈 어떡하지? 내 남자가 한 명.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 남자가 한 명. 재훈아 내 거는 손이 너무 길.. 아 잠깐 한복해졌지 질래? 미안. 유리가 보고 싶다. 진이도 보고 싶어. 유리가 보고 싶어. 유리가 도대체 왜 짜증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들어앉아봐. 방향제 주시면 안 돼요? 유리가 언제 오니? 진짜 아픈 거야. 유리님 자리나 피우게. 진짜 신나셨네. 야! 진짜 팬도 떨렸어. 야! 야! 개뻑쳐. 오늘 그림이 뭐래요? 몰라 지금. 저 연락해주시면 돼. 자 봐봐. 뽑혔어. 가겠습니다. 야 봐봐. 방금 전에 뭐였냐면 야!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몇 개? 두 개. 뭐라고? 일반형 표준형. 아 그리고 기울기 구하는 법 배웠지 알겠지? 그림이. 기울기는 그냥 두 잡혀있으면 X끼리 빼고 Y끼리 빼자. 그만 좀 기억해 알겠어? 아 김치 먹고 싶다. 아 씨발 어. 필기 안 했다. 김치? 아, 자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 또 먹여보고 싶다.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설명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을 때 그거 식 만드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배워보자. 중학교 2학년부터 배웠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한번. 네. 자, 저 필기 안 했나 봐요. 왜요? 몰라요. 저도요. 안 써지겠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법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첫 번째. 힌트. 아, 뭔데? 알려주라고 힌트. 아. 조상이 그런데 어딨어? 조상 힌트. 슬라이머. 아, 그럼 맞출 수 있어요. 봐봐.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엔 뭐냐면, 기울기를 주고, 좌표 한 개 주는 거. 저 알아요. 라표. 저 진짜 알아요. 어! 뻥치지 마! 진짜예요! 빵빠르빵빠빠! Y 필기한 거 있죠? 저기 진짜 써. 아, 진심? 이렇게. 진짜 알아요. 불러. 몰라요. 아는 게 없어. 괜찮아, 원래 시원이는. 아, 네네네. 아, 진짜? 어머니인데? 알겠네. 헐. 엄마 돼요? 큰일이 있나 봐. 왜요? 몰라. 학원 끊은 거 떨어진 거 아니야? 어? 하우, 엄마가 왔다고요? 아, 비닐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왔다고요? 어? 엄마가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뭐라 억울한 씨발로 막 뭐라 그랬어? 아, 몰라, 엄마! 잠깐만. 아, 궁금해. 아,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잡혀 한 개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전화해봐요. 아, 전화를 잘 안 받으신대요. 아, 나. 누가 엄마들이 쳤어, 씨발. 야, 기억이 애미고. 엄마 왔다는 거 알았어. 잡혀 한 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드는 거 알아. 봐봐. Y는, 봐봐. M. 그리고 x-a 플러스 추워. 쌤 저 그거 알아요. 두 번째. 뻥치지 마.
Y는 Y-Y1은 어. 어. M 괄호 열고 X 어. 마이너스 X1? 지연아 나 듣겠니? 그게 이건데? 아니에요. 어? 어. 뭐 모르는 거지? 아, 야, 몰라요. 어, 그래서 야, 직방 만든 거 첫 번째 이거. 이거 만약에 예시를 갖고 오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기울기가 2고 만약에 1,3을 지난다고 그랬어. 만들어보자. 불러봐. Y는 2, X 빼기 1, 아, 플러스 3. 그렇지, 그렇다면 되겠지. 됐어? 저 누가 못한 거? 어, 다 할 줄 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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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자, 두 번째 가자. 이번에는 좌표 두 개 주는 거야. 이렇게 써봤지, 알라뷰? 어. 야, 좌표를 두 개 주는 거야. 네. 어, 좌표 두 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야, 좌표 두 개를 내가 이렇게 줄게. X1, Y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두 개 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아 아닌데요? 자 갑니다. 어디? Y는 잠깐 아닌데요? 동인데 어. 동인데 결국에는 자 이거랑 처음은 신나 좌표 두 개 쓸 때 기울기 만들 줄 알지? 신나 지연아 지연 저 저거 알아요 지연 지연. 일단 좌표 두 개 이용해서 기울기를 만듭니다.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이게 기울기잖아. 예. 맞아? 예.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찝어 그냥. 저 기억 난다니까요. 자, 내가 이걸 찝으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X X1 이랬고 플러스 뒤에다가 그렇지. 내 말이 이 말. 쌤 해탈해진다 점점. 진짜. 야, 채원이. 채원이. 일주일 본다. 조만간. 일주일 안에 까인다, 이렇게 돼요. 아, 너무 웃겨. 뭘까? 아, 대전이잖아. 제가 별명 몰라. 임구질이야, 임구질. 구질아. 어, 너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어. 봐봐. 갑시다. 아, 봐봐. Y는 X끼리 빼면. 2 Y길 빼면 7 그렇지 아무거나 X-2 어, X-2 플러스 3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 제곱은 안 해도 돼요? 아, 안 해도 됩니다 제곱은 거리만 빨리 거리만 제곱을 하자 알았죠 됐죠? 자 이렇게 두 개 배웠습니다 직방 만드는 거 한 개 더 어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봐봐 라스트 뭐 주냐면은 현지를 X절편이랑 Y절편 둘 다 줄 때가 있어 아 배간지로 뭐 긁어줘? 이리 와 이마 긁어줄게 내가 그래서 긁고 있어 자 X 개 좋아해 진짜 배 긁는 걸로 웃어 어 배가지로 처음이 강아지야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자 야, X절편과 Y절편 줬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알려져 있어 봐봐 나 그거 알아요 A, A, X, 플러스. 너 아는 거 없잖아, 돌탱크야. 능! 쌤, 완전 무서워요. 이거 지금.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X절이 2고, 또 Y절이 3이야. 그러면 만들어보자. 2분의 X. 아, 2분의 X 플러스. 플러스 3분의 X, Y. Y는? 그렇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상식종의 상식. 하나만 상식 오브 더 킹 오브 상식. 계속. 계속이래. 뒤져서 기다려. 선생님! 아니, 계속! 뭐라고? 아, 근데 쌤 있잖아요. 네. 저거, 저희 학원, 아니, 뭐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어. 이번에 어. 저거 오른쪽에 X, 아, Y1 있잖아요. 어. 그거 왼쪽으로 보내서 어. Y, Y1이 편하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그랬다고요, 그냥. 그래? 아니었던데? 이게 훨씬 편한데? 아 그게 왜 여기 편하대요? 쌤 저 저희 저 그래서 그렇게 배웠는데 아? 저희 편이라고 쓴 거예요 어 이거 당연하지 어, 봐봐 딱 봐도 저희 편이야 글씨! 글씨에서 어. 냄새가 나 쌤 그래서 저 그렇게 외웠는데 상관없어 편하게 근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얘가 Y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항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아 벌써 없다 안 되겠다 문신 공개 이야 하얀 분신 하얗지다 한 명만 걸려라 뭐냐? 아 개빡쳐 잘못 썼어 에어컨 틀어요 분홍색으로 써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썼어 존나 빡쳐 현지인가봐 그럼 에어컨 키든가요
네. 김재훈 이 새끼가 존나 덥대. 아, 아니 괜찮대. 괜찮다고. 재훈이 너 긴팔 입고라 했어 안 했어? 김재훈 내가 나다 싶으면은 긴팔 입고라 그랬지. 오늘 처음 들었다. 어. 뭐야? 처음 들었다. 너 저번에 네 입으로 네가 말했거든. 그래 안 그래? 아니야. 무서워. 아니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짓 했어요. 왜 혼자 왜 노래 다니? 제가 원래 이상해. 뭐가? 생긴 잠깐. 게 아니면 정신이? 정신이. 정신만? 안 생긴 거. PC방 움직여. 아니. 학원 움직여. PC방에서 게임 하고. 또! 아, 이럴 때.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좋아가지고. 어, 그게 억울해가지고 아직도. 아직도 집 가서 학원에서 너를 잊지 못해? 잘못된 반상이네. 아직도 그 게임을 잊지 못해. 그 게임이. 어. 그 브론즈보다 밑에 있는 거랑 다이아까지 있거든요. 응. 딱 배치를 봤는데 브론즈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접어라! 딱 해가지고 실버인가까지 갔거든요. 어. 근데 오늘 두 판 했는데 시간 두 판 다 져가지고 다시 브론즈 1로 왔어요. 접어라 접어! 접어라 진짜. 내가 하면 마스터 받겠다. 아니 얘 처음에 왔을 때 말이 그렇게 없더니만 이렇게 말이 많았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뭐야 처음에 했죠 얼마나. 오늘 한마디 했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 한마디 했는데 뭐야. 얘 말 개많이 하잖아요. 형찬이가? 예. 무슨 애가 형찬이 말 존나 없잖아. 얼마나 과묵한 앤데. 그럼 자기가 할 말 다 하잖아요. 할 말 다 왔어. 뭐야 원래 아직 아직 쓰고 있었어? 네 페인트 제 알아서 하죠. 오 멋져. 남시아 나왔어. 어, 나 썼네. 어, 자, 됐죠? 자. 형도 같이 예전에 그 서빈이랑 한 달 있었는데 진짜 쪽도 못 썼지. 맞아요. 왜요? 어, 아주 그냥 와 진짜 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주 그냥 뭐 막 아무 말도 못 했잖아. 어,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누구? 형찬이. 형찬이. 어, 나 형찬이 계속 처음부터 말 못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장애가 있는 친구인 줄 알았어. 어머니 맞지? 형찬이예요. 그때 막 반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지 봐봐 이게 한나 섭이 얼마나 기센 애들이야 맞지. 인정. 정말 다 잘한. 개무서. 아니야 섭이니 개못해.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영상 본다 이제. 영상 보면 이제. 섭이 제일 높고. 섭이니가 재훈이랑 비슷하지 않았나? 뭐가? 그 실력이? 실력은 재훈이가 좀 못하긴 했지.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잘했잖아요. 아니 나 처음에 내가 개못했구나. 재훈아 왜 그래? 죄송. 재훈아. 한결같았어. 어, 재훈이도 쌍치네 진짜. 뭐 재훈이는 한결같이 저렇게 해맑게 살다가 한결같이 해맑게 죽을 것 같아. 인생은 해맑게 사업이 나거든. 인생은 해맑게 살아야지. 아니야 진짜 가면 돼 이 지랄하면서 존나 잘 살 것 같네 세상에. 제일 못했어 진짜. 아니 형 어디 굶굴러 막 친구를 막 괴롭히고 하냐 진짜. 너희가 진짜 절대 이해가 안 돼 진짜. 맨날 맨날 필미 괴롭혔잖아요. 필미 그렇지 필민 괴롭히 필민 괴롭혀야 되지 봐봐. 어? 여기서 와 첫 번째 여기 밑줄 3분의 중점 중점 구할게요. 어? 2분의 뭐야? 중점 구하면 2분의 뭐라고? x 좌표끼리 더하기 그리고 2분의 y 좌표끼리 더하기 이게 중점 구하는 거였지? 예스. 자 계산하면은 1,4가 나가 되죠? 그럼 봐봐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y는 시작 y는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끝. 헐 큰일 났어요. 내용 너 다 썼는데 벌써? 와 내용나 오 많이 썼다 대박네 말지? 그 속주인 아, 그 뒤에 열 그 전에 연립 방정식 한 것도 있어요. 와 나 그래. 아직 반 이상 남은 것 같아. 야 속주인을 좀 더 채우자 그러면. 지금 좀 남았지? 아니 없는데요. 진짜네? 바로 여건데 응? 저 이렇게 조금 졌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조금이야? 너무 작아. 어, 얘가 와, 진짜 얘 진짜 개쩌는데? 헐 나 존나.. 어? 뭐야? 나 두꺼운데? 야 이 정도면 인천이 중간에 찢었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응 저 큰일 났다. 울면서 종이 뜯어서 썼네. 두께 차이가 엄청나. 어 맞아 맞아 두께 차이가 좀. 어 왜 채원이 것만 그렇게 된 거지? 쌤 왜 채원이 왔다 싶어요? 인증 차원이 왔다 싶은 거 아니야? 인증 베이징. 아 뭐야 야 채원은 원래 계속 망따였어. 인증 봐봐 채원 친구 없잖아. 인증 친구 만들려고 지금 지연이 약간 준 거야. 그 형찬이는 형찬이 꼬셔보려다가 이제 실패한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베이징
자 그럼 본격 일단 거기서 쓰고 있어 일단. 네. 나중에 납치면 되는 거니까. 아 선생님 너무 더워. 여기 말했잖아.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머리를 안 감아서. 감았거든요. 네가 날아갔다고 공중으로. 근데 옛날에 얼마나 안 감으면 네가 공중으로 날아갈 정도겠냐? 여기서 거미 나왔어요. 진짜 어디? 여기 에어컨에서. 거미? 헐. 떨어졌다니까요 거미가. 되게 좋다. 어. 아니 바퀴벌레 거미도 나와. 주제하고 나올 수도 있대. 나중에 좀만 더 틀면 돈도 나오지 않을까? 아. 맞지? 돈 나오면은 어떡하지? 다 내꺼. 다 내꺼. 준사의 임자. 돈 됐으니까 난 자동차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자동차 어떻게 나와? 자동차 아니면 A인이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 A형. 아, 좋아. 와, 그 A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 A로 나오면 일단 현실을 던져준 다음에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빨리 나가야 돼. 야, 그래도 이해해주기. 오케이. 이해해주기 알겠지? 다 동의. 어. 야, 그런 거 바라지 말자. 뭐, 너희는 뭐 미래에 꿈나무 그래가지고 너희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알겠지? 나도 꿈나무야. 나도 엄마한테 꿈나무야. 아유, 밥줄. 서로도 나도 이제 엄마에게 소중한 아들이니까. 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겠네요. 돈 많은 여자? 아, 여자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 괜찮아. 내가 어머니 애기. 나 말했지. 나 말했다 분명히 7월 중에 내가 결혼한다 그랬다. 그말 저가 2월에도 했었어요. 맞지. 진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어? 결혼 중에 어떻게 한 달 안 해? 열렬하네. 열렬하네. 오늘 정도의 헌팅 성공해가지고. 맞지? 10월 알바구나. 헌팅이래. 헌팅이래. 어. 말했잖아, 내가 저 헌팅 여행 간 거 설명해줬냐? 아. 하, 또 그때 얘기를 또. 하려고 바닷가. 이야, 진짜 헌팅 여행 한번 설명해줘야 되는데, 진짜. 해봐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아. 친구끼리 바닷가. 아, 이거는 세줄로, 세줄로. 이거 거의 라디오 사연급이야. 아,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쌤, 세줄로 빨리 해줘요. 아, 세줄로야? 쌤, 네, 아. 세줄로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여섯 줄로요. 여섯줄 아, 나 도저히 길어지는데. 아, 빨리, 빨리! 아, 자, 우리가. 나 공부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 자, 갈게요. 얘가 지금 얘랑 기울기가 같다라고 그랬거든?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자. Y에 관해 정리하면 안 돼요. 어, 둘 다 Y에 관해 정리 좀 하자. 왜냐면은 1만 명에선 기울기가 안 나와 있잖아? 예스. 그래서 기울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정리하면은 얘를 싹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 Y는 3분의 AX 플러스 3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다음 얘도 일반인에서 정리 좀 할게. 얘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Y는 3분의 4X 플러스 괜찮니? 자 금방 봐. 기울기가 같다라고 그랬거든? A는 4. 그렇지. A는 4인 거 알겠다. 이렇게 A는 4야. 그래서 다음 대입해요. 그렇지. 얘가 저걸 지난대. 마이너스 6,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B도 나오겠다. 아 뭐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아 이거 기억나요. 대입해서 풀어요. 어 대입해서 풀자 그냥. 회중이 형 하려 했는데. 어 똑같지 뭐. 상관없어. 풀할 때 왜 해. 어차피 푸는 방식은 다르니까. 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대입 아 이거 무난하게 풀었던 거 기억난다 예전에. 응. 무난하지 그냥. 무난하게. 족밥 족밥. 아 이거 족밥인 거 같구나.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15번. 자 일단 를 꼭 치점으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지? 그래요. 그럼 일단 무게중심을 구해보자. 무게중심은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알려줘야지? 출발! 자 그럼 어떻게 돼? 5세잉. 자 3분의 자, X끼리 더해서 암산해 그냥 6. 아 6이잖아. 젠젠가가 그러면 3분의 6이고 예. 맞아? 자 Y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지? 3분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4. 아 이렇게 됐다. 그럼 정리야 몇 칸 몇이야? 4,9. 아 뒤진다. 2,1이 정대못하고 그럼 봐봐. 2,1을 지나고 X축의 평행관계. 와우 여기다 좀 칠까? X축의 평행관계 자 얘들아 X축의 평행 이거 또 개념 찾아서 또 예쁘게 써야겠네. 기울기가 같다? Y가 0이에요? 아니야 X축의 평행 이게 X축이지 맞지? Y가 0 이게 X축이거든? Y가 0 봐봐 되나? X축의 평행하고 Y축의 평행하는데 X축의 평행한 놈들은 이렇게 생겼지? 나면 네, 이렇게 생겼지. 내가 X축의 평행한 놈이야. 되겠지?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리고
그럼 이거의 식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네. 모두 무슨 값이 같게? X. Y의 값이 같게. Y. X는 다 달라. 여기는 Y 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 이름은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어.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맞지? 네. 아, 이번에는. 아, 자, 이런 거. 자, 이번에는 Y 축의 평행한 놈. 지우까뜨강. 자, Y 축의 평행한 놈은 뭐가 같지다? X. X가 다 같지. 따라서 Y 축의 평행한 놈은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괜히? 당연하죠.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뭐 했냐면은 2,1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네. 자,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 이게 암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암산 되기 전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한 수 자, 2,1이 여기 있어. 근데 얘가 X축에 평행하대.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Y는 어쩌고 저쩌고 하겠네. 근데 Y값이 몇이게? 1. 어, 맞아. Y가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이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방식이야 또 표현해주세요. 어, 괜찮습니다. 나도 그랬죠. 지금 직방 원래 x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x는 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조건이 나오면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프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프? 안 그려도 돼. 이거 만약에 암산 되면은 맞, 맞잖아. 암산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y값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y는 1. 바로 되면 하는 거고. 근데 이걸 너무 자주 까먹으니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 이거야. 안 까먹을 수가 있다면 이건. 조용. 아빠 뽑혀 볼래? 맞아야 진짜이죠. 조조조조조조조조 용용용.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게? 어렵잖아. 뒤질래 너. 자, 그래가지고 이거 개념대로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딱 두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 1013, 1014 풀어보세요. 족발이지 순발이지. 네, 1013, 1014 풀어보세요. 떨어졌으니. 야, 네가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하냐? 짜증나. 떨어졌으니. 떨어졌으니. 뭐 떨어져 쓰나미 같은 느낌인데? 쓰나미 같은 느낌. 나 고마워. 그러니까 또 정확히 표현하면은 중국에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를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야. 무슨 무신이야? 쌤 몇 번? 아? 1013, 1014. 떠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1013, 1014. 저 1016인데. 왜? 학번, 학번. 아, 제발, 지훈아. 안물어, 안물 와, 김지훈 진짜 안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잘합니다. 나이 학년 1반 16번. 나 1학년 너반 9번. 나 1학년 4반 6번. 나 1학년 8반 15번. 나 1학년 6반 4번. 나 1학년 8반 20번. 1학년 8반 15번이고 여기 분명히 지네 학번으로 비밀번호 하는 새끼들 있겠지, 분명히. 와, 마음 찔리는 사람 분명 있을 거다. 있을 거죠. 쌤,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난데요, 왜? 쌤! 쌤,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4층에 4학년 4반에 4번이었어요. 분명히네. 진짜 그때 쳐놨는데. 아, 미안한데 안 신기.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아, 눈치 존나 없네 진짜.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쌤 미워. 아, 그때 4학년 때 나랑 같은 반이었잖아. 아. 그게 아니. 자, 빨리 푸세요. 네. 지웁니다. 그때 내 안경 쓰고 이상해진 건가? 잠깐만, 안경 똑같아지면 그치? 네. 생각하니 그걸 안경 핑계일 때 원래 엄청이었는데. 아니 지현, 제 안경 쓰고 눈이 나빠서. 지현아! 아, 지금 안경이 이게 상이 이상하게 그쵸? 선생님 이상하지 않아요? 안경 지금? 예? 얼굴 문제 아닌가? 평소 같은데. 평소 안 똑같아요? 얼굴 문제인데? 아니 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좀 붙였거든요?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얼굴 문제인데. 아니 똑같아요? 그냥 여전히 얼굴이 문제라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아니, 얼굴이 묻는 건데 해서도 알고 있긴 했는데. 불려 풀었어? 응. 어디 선생님! 이나 아니에요. 3분의 11? 리스. 개를 좀 왜요? 소설 쓰고 있구만. 자, 그래갖고 문예 창작대회 나갔나요? 자, 빨리 여기 풀어보세요. 아, 있어요.
함께 노래합시다. 하고 있대요. 뭐 기림이 진짜 하나요? 아니 8시 35분에 오겠어요. 아 그럼 그럼 이야 짓 김재훈 이야 김재훈 이 자식 자고 일어나 보자. 아 풀어야 돼. 아 당연히 정리해야지. 기림이 영어 다닐 때 늦잠 자고 안 온 적 있었어요. 진짜 재훈 재훈 재훈아 정리하세요. 전기해가지고 뒤지게 맞을래 진짜. 저도 빠져가지고 말이야 진짜. 쌤 저 이거 했어요. 13번. 속도 중요하다. 속도. 쌤 속도에 신경 쓰면서 좀 풀어. 정리해야 돼. 정리했어요. 쌤 정리했어요. 쌤 저요. 힘을 힘어. 네. 몰라요. 이것도 와. 정답. 이것도 와. 내가 멍청한 건가. 이것도 와. 그런 듯 하지. 아이 헷갈려. 내일 뭐예요? 저기 선생님 기울기가 2라고 돼 있는데 2분의 6은 대체 어디나 나. 나는 멍청해. 나는 멍청이야. 맞아. 나는 맞아 그건. 진짜 맞아. 나는 멍청이야. 그건 인정해야 돼. 나는 멍청이야. 아니야 그건 너한테 칭찬이야. 왜요? 내가 칭찬이라고 하니까 형찬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틀렸어. 너무 왜요 진짜? 아니 답 다 넣어. 정리했어야 돼. 왜요? 뭐가 문제냐고. 문제야 문제. 인생이 문제. 쌤 이제 뭐가 제일 문제죠? 됐지요. 됐지요. 계속. 이거 맞습니까? 쌤 영화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아니 계속 고치고 고치고 해야 영화. 진짜 오래 걸려. 저도 아는데. 아 이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알겠습니다. 내가 농청이. 조금 더 에너지를 써서 집중력 있게 속도감 있게 써야 돼. 정답. 우리 현지만 왜 동물 섞고 우리 현지 벌써 1013번 네 번째 풀고 있다. 쌤 이거 내가 멈춰 간단 간단단 쌤 1이라며요. 땡. 어? 너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냐? Y는 1. 그렇게 써요. 쌤 이거 맞아요. Y는 1이었어. 아? 아니? 아닌데? 뭐야? 넣어가지고 계산을 못해. 와 천신용은 못 풀겠다. 쌤이 하고 이거 이거 정답. 아예 쌤 아디다스만 낸번 아디다 그냥 이거 전개가 기록이 같으면 X 그게 같은 거니까 A가 뭐야? A는 4. A는 4. 그래서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B는 0. 아니야 채원아. 응? 표준형으로 정리해. 둘 다 표준형을 정리해. 정리해가지고 기울기를 직접 비교해. 아 그렇군. 도시락 사주세요. 뭐라고? 도시락 사주세요. 도시락 사주세요? 저기요 저 김치 볶음밥 전자레인지 돌려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왜 볶음면에서 갈아탔어요? 타고나서 도시락 먹는 냄새 맛있죠? 맞아요. 친구 오랜만에 토마토 갔거든? 씹은 거만. 그걸 왜 먹었는데? 개도 맞아. 너무 예쁜 거. 노력하네. 응, 하실 거예요. 맛있는데. 하실 건지. 엄마 주시마하고 이사선생님? 나? 주시마. 주시 옆에 이사선생님. 아 깜짝이야. 주시마하고 거기 있는 줄 알았어. 색깔이요. 걸어낼 일이 없어. 땡. 아니에요? A는 4, B는 1이 아니다. 아, 우리 끝까지 읽어라. 이사 완전 맛있었는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지? 언제 올리지? 이쪽 같네. 안경을 어떻게 고치면 눈에 벗어내진다. 안경 좀 봐봐. 야 너무 색상 안 하고 보는 거 아니야? 왜요? 근데 얘랑 비율이 같지? 네. 근데 A가 4지? 네. B는 1. 그럼 A가 4야.
근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한 적 없잖아. 기울기만 같다라고 그랬잖아. 아, 네. 어, 기울기만 같다라고 했는데 너한테 다 같다고 한 거잖아. 네. 연인 죽을라든가? 또 그 다음 어떻게 풀었니? 전 마이너스 2,5를 마이너스 2,5를 어디다 뒀는데? 여기. 그렇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저기 님은요? 마이너스 2,5를 대지 못하셨나요 혹시? 넣었어요. 어? 넣었어요. 어, 넣었어. 그니까 응. 이게 그거잖아요. 어, 얘 4. 어. 그니까 여기다 4를 넣어. 어. 그거잖아요. 그럼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5를 넣어 빨리. 머리 삭발하나? 삭발하면 열은 나죠. 양배 3을 곱해. 여기가 뜨끈뜨끈해갖고 따가워. 진짜 삭발하면 귀엽겠다. 변발이 변발. 너 앞머리 길다며. 그럼 잘할 거야. 변발이 변발. 어?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 몽골풍 가자. 이제 다 이렇게 나왔던데? 저기요. 옵니다. 반바라는 여자 머리. 뭐야? 이거요. 아. 양배 3을 곱해. 뚜뚜뚜. 그치. 아니, 마이너스. 야, 너야. 미쳤구만. 문제야. 이제 연기가. 8을 이항해. 봤어. 8을 이항하면 뭐야? 27. 어, 개소령. 15 더하기 8. 15 더하기 8. 23이네. 아니야, 128이야. 15 더하기 8은 23이지. 응. 근데 그래, 네가 23. 그치? A를 4 구했어. 내가 근데 거기서 그, 진짜 마지막에 이제 끝이야. 나 A하는 B19 나오고 그랬었어. 다음. 자, 한번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두 개를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그랬지? 예. 그럼 이거 이용해가지고 직방을 만들자. 예. 거기다가 이거 두 개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일기는 2. 끝. 예? 알아서 푸세요. 예. 자, 다음 점 18. 두 점에 대해서 외분하는 점과 이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외분점 구해가지고 얘랑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겠죠? 그걸로 길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 그걸로 길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그건 할 수 있죠. 예, 두 점 있으니까. 자, 다 알아서 하시고. 자, 이거 하겠습니다. 119번. OABC의 그 두 대각선.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과, 그리고,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할까? 얘 이름 뭐라고? 교점. 교점 일곱 글자로? 예. 아니, 무슨 근? 2차 열립 분정식? 열립 방정식에 해. 어, 열립 방정식에. 저기요? 분정식이야. 저기요? 어, 교점은 열립 방정식에 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얘 있지? 녹색 직선 만드세요. 노란색 직선 만드세요. 연립하세요. 그 교점 나오겠지. 되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노란색만 내가 한번 해볼게. 자, 노란색은 여기가 1,6 되는 게 맞고, 여기 5,5지? 그리고 여기가 5,0이야. 얘랑 얘 직선의 방정식 만들게, 노란색. 노란색은 4분의 마이너스 6. 그리고 x 마이너스 5 플러스 0 해가지고 y에 이렇게. 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어, x 플러스 2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자, 녹색 x 선을 만든다. 얘는 이렇게 되겠네. y는 어, 0,0이랑 5,5. y는 5분의 5, 그리고 원점을 이용해서 만들면, 어, x. 따라서 y는 100x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랑 얘를 이제 연립. 자,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네. y에다가 x 넣으면 되는 거니까 y에다가 x 넣을게. 넣으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5가 되겠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가 되겠고, ox는 15가 되는 거니까 x는 3 되겠다. 이렇게. 자, y를 또 같이 구해야 되겠지? x에다가 여기 3 넣으면은 3,3 해가지고 교점의 좌표가 4번 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교점 뭐라고? 일곱 글자로? 연방의 해. 어, 연립방정식이 해니까 연립하세요.
어, 식 두 개 만들어가지고. 됐지? 됐어. 어, 됐습니다. 자, 풀고 갑시다. 언제십니까? 어, 자, 1018. 1018, 1019. 시작. 1018, 1019. 시작. 1018, 1019 풀어보세요. 지금 내일 출근이요. 당하는 거 아니야? 왜요? 이유. 펠조선. 아. 좋겠다. 저, 너 내일 쉬냐 다? 예. 네. 와, 진짜 개꿀이다 진짜. 예. 존나 좋겠다. 쌤, 저 내일 독서실 갈게요. 얼굴 지어있는 표정마다 바뀌지 않고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거짓말. 아니, 핸드폰 두고 갈 거예요, 진짜. 집에. 그렇게 말한 지연이는 가방을 챙길 때 핸드폰을 제일 먼저 챙겨. 지금 왜 그래요? 가사 있잖아요. 어, 오늘도 지연이는 정자동 최고의 거짓말왕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어 학원을 간다는 거짓말과 내일부터 독서실을 간다는 두 거짓말을 어찌 숨 쉬듯이 또 하고 갑니다. 아니 그러면 거짓말을 하려면 우리 지연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근 당근. 안녕. 다들 겹치지 마. 이거 이거. 벌써? 예스 예스. 열받음. 1018. 자. 이거 이거. 1018이 이거야? 예스. 어 그래. 설치지 말자. 지성. 우리 당근이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거의 안 먹다시피 했어요. 해약해졌으니 왜 뭘 야려? 뭘 야? 이 새끼 또 멍때려 드디어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빨리 풀어 1018 쳐주고. 아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문제 풀면서 계획을 세우는 멀티플레이인지 속도 중요하고. 아니, 저는 영어 할 때 3에서 2배는 해요. 2대 3이야? 어, 당연히 빼야지. 어, 2에 3 빼야지. 3에서 2 빼면 안 돼. 안 돼. 훔쳐받았으니. 네, 맞아요. 아니었으니. 땡. 옛날 쓰시지 마. 한 번 틀렸어. 미안. 쌤, 저요. 첫 번째 공방 이거 정답. 그리고 매분점 구해볼까? 아니요. 이 말이에요. 쌤이가 언니 잘 지내냐 혜지야? 아니에요. 어제 야구 보러 갔는데요. 잘 지내네. 네, 완전 잘 지내. 겨울바네. 어제 학교 끝나고 야구 보러 갔어. 겨울바네? 겨울바 진짜. 나도 언제 영어 공부. 고등학생이 제일 꿀 아니야?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제일 꿀 아니야? 당연히 제일 꿀이지. 당연히 몰랐냐? 응. 당연히 제일 꿀이지. 대학생들은 뭐 이제 제한이네 다 풀리잖아요. 그렇지. 모든 제한이 다 풀리지. 아 저도 일단 가장 원래 대학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겨울방학 때 마약부터 시작하잖아. 예? 싫어요. 응. 마약부터 시작하면 돼 깔끔하게.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쌤이 마약해요. 어쩔 수 없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대학생 형들이랑 아 뭐라고? 대학생 게임 아 대학생 형들이랑 게임 하는데 어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진짜? 군대로. 진짜? 진짜? 응 네 얘기. 미래의 네 얘기야. 결정 어떻게 모았어? 자 올라가서 전성기지. 군대 가기 전까지 게임 존나 하지. 원래 나는 군대 가고 나서도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쌤새 사랑스럽게 외분점 구한 사람 외분점 비교해 보시고 앞에 외분점 노란색으로 비춰쳐놨습니다. 외분점 쌤 네 됐어요. 어 고생했어. 빨리 다음 거 국선 A씨의 나도 언니처럼 놀아다니고 싶다. 근데 대학생 몇 년 동안 꿀이에요? 그냥 대학생 다닐 동안 꿀이에요. 아니지. 1학년, 2학년까지 별 많이 양보해서 2학년까지 꿀이야. 아, 2학년까지만 꿀이야. 3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야 돼? 아,
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어, 당연하지. 열심히 하는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해. 우리 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 언니들은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군대 가는 남학생들이 1학년 때 점수를 미치 바닥을 존나 깔아주지. 아, 너니까. 바닥을 존나게 깔아주면은 여학생들이 이제 그걸 받고 올라가. 아, 존나 신난다. 아니면 외근점 못 구하는 거 아니지? 그랬어. 응. 구하고 이제 다시 뒤로 붙어놓고 있지. 틀렸습니다. 네. 재미나 이거. 응. 잘했네. 근데 X에서 이거 X끼리 4 빼기 1이잖아. 그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되거든? 나 앞에서 뒤에 걸 빼면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이쪽 도전. 둘 다 빠졌네. 이거 해. 조심히. 몰라요. 그만 뺏겨! 뭐, 뭐, 직방 맞는 거 어렵냐? 예스! 맞아. 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19번 했어요. 열라고. 아, 그러면 이거 도전해. 17번. 뭐야? 스티커를 안 만들었네. 욕쟁이가 미션 너무 욕쟁이 아닌가 진짜. 욕쟁이 할아버지도 지연한테 화수 적고 갈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응? 2, 3, 6, 9 연재하수 갑정관자요. 응? 아 3! 3,3! 끊쳐요. 갑정관은 남자애들이랑 같은 텐션이고요. 너무 어렵다. 자 다음 거 자, 이것도 빨리 빨갛게 하고 쉬고 합시다. 봐봐. 여기서 X절편과 Y절편이 둘 다 주어졌거든? 여기 밑줄 쳐볼까? 자, X절편이 Y절편의 두 배랍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EY는 X. EK. 오케이? 이렇게 몇 배, 몇 배 등장했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 비례상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Y절편은 K라고 잡는 거지, 이렇게. 해서. X절편과 Y절편이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선 L 방정식 만들 수 있겠지? 시작! K분의 1 X X 플러스 K분의 Y는 1 그렇지 그렇지 님추우미 어 추우미 어 님추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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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미 어? 에? 에어컨 꾸미 애미 어 에어컨 꾸미 하 진짜 또 거품 물고 달려있는 것 봐 진짜 어 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영어도 모르는 애들 진짜 친구들 이제 앞으로 어. 학교에서 에어컨 꺼주세요 하면 애미 진짜 쌤 애미 아아 제자한테 패드립 먹었어 아니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어이잖아요 어이 학교생 생각하는 건데 학교생 학교에서 또 내욕하겠지. 아니 쌤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한테 저 순간 진로 쌤 생각하면서 애미 한 건데 오늘도 운다. 자 갈게.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면 2 컴마 3을 지난다고 했지? 어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어 2 k 분의 2 플러스 k 분의 3은 1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자 2 k 를 양변으로 곱합시다. 자 2 k 를 곱하면 2 되겠고 얘 6 되겠고 얘 2 k 되는 거니까 k 는 4가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노란색 또 개 봐봐 얘가 얘 두 배야 얘가 얘 세 배야 얘가 얘 네 배야 그러려면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어? 어제 수박 맛 OS가 나왔더라고 어? 아 대박 봐봐요 어? 어? 어때 먹어봐서 어때? 그냥 별로 아 진짜? 개울 것 같은데 왜요? 혹시
연준이랑 싸워본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맞지? 아니 그냥 좀 그냥 어 근데 연준이랑 이미 돈 주고 사고 싶게 아 진짜? 싶게 그러니까 아무튼 연준이랑 싸운다 이런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지금 뭔 맛이에요? 뭔 맛이냐고? 소금 맛. 왜 물어봐? 소금 맛이 아니다. 오이 맛 날 것 같은데. 아직도 군대에서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뭐야? 군대에서 한열실 앉아있는지 해남 깔끔 마을 고구마 맛 OS. 와 진짜 레전드였는데 그치? 맛있어요? 개맛있었어. 근데 모든 먹어본 모든 그 파이 비해서 그냥 월드 핸드급 챔피언이었어. 지금 땅끝 마을까지 갔다가 땅 제일 윗마을까지도 가고 있어요. 아니 땅끝 마을 해남 아니 그냥 제품명 이름이 그건데 땅끝 마을 고구마 OS였는데. 아 뭐예요? 전 땅끝 마을에서 OS 먹었다는 줄 알고 땅끝 마을에 갔다가 무슨 쌤 38선 지켰다 그랬으니까 무슨 저기 밑까지 왔다 갔다 한 줄 알고. 미안하다. 밤에 가서 먹을게. 네. 자, 하나 더 하자. 자, 얘가. 엄마, 제가 해서 그래요. 음주지. 자, 갈게요. 첫 번째, 이거, 노란색. X축의 글자? X절편 아니에요? 나이스, X절편. 야, 손님과 봐. X절편. 예. 시작. 예, X절편이지? 너무 진해. X절편은 어디에다가 보내야 되지? Y에다 0. 아, Y에다 0 넣자. 그 Y에다 0 넣으면. X는 2. X는 2가 나오네. 그니까 봐. 그럼 봐봐. X는 2를 넣어. 만약에 좌표로 쓰면은, 좌표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X가 2고, 0. Y는 0이라 그랬지. 2,0 뭐 이렇게 되겠네. 아, P가 이거였어. P가 이거였어. 2,0. 다음. 빨간색. 얘가. Y는 마이너스 Y축의 교점을 키우네. Y는 마이너스 그럼 Y절편이지. Y절편 마이너스 8. 아 Y절편 그래서 뭐였어? Y절편은 X에다가 0 넣으면 되겠죠? X에 0 넣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8 되겠다. 됐는가 봐. 자 그러면은 이게 좌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Q는 0, 마이너스 8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만들래요? 2분의 X. 자 갑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Y X절편 Y절편 되겠네요. 그래서 연띠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왜 굳이 우변이 1이어야 돼요? 아 뭐라고? 왜 우변이 1이어야 돼요? 아 그래야만 X절편이 이게 돼. 실제로 봐봐 Y 0 넣으면은 여기다가 지금 2가 되지. 아 그렇지. Y절편 아니면 X 0 넣으면 마이너스 8 되지. 저거 할 때 다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박.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필기하고 문제 푸세요. 1021, 1022 시작. 1021, 1022 시작하세요. 자 필기 하시고 빨리 풀고 쉽시다. 쌤 2만 하면 쳐요? 네. 아, 의미 1021, 1022 아 뭐야 내 강 화질이 너무 구린기 구린이? 화질이 구린이? 아 구린이 욕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네. 2 더하기 네. 3k 아니요. 네? 2k 곱하면 k 약분되고 2 곱하기 3이니까 6 되잖아. 2k 곱하기 k분의 3 써봐. 미쳤다. 맞지 미쳤지. 이거 아니에요? 응.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요. 몇 번이요? 21. 맞나 본데? 맞다. 헐, 내가 틀린 줄 알았네. 쌤, 10점. 네, 지금 패러 갑니다. 존나 잘하고. 맞아, 그거 확실해? 모든 거 걸 수 있어? 쌤이 풀어줬잖아요, 저기. 재민이 걸 수 있어요. 다 비싸졌구만. 어, 그러네, 진짜. 됐어, 고생했어, 쉬세요. 아, 피곤. 최군. 쌤이었어. K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끝까지 읽어. 뭘 그어야 되니?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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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보고 싶다. K를 구하고. 어, 이제 끝까지 읽어. 그니까요. L의 방정식? 직선 L의 방정식? 아, 이게 너무 야. 그치? 그 직선 방정식이지? 응. 이제 끝까지 읽어야 돼. 뭘 구하는지. 아. X가. 오케이, 정답. 아, P, X축의 교점? 축의 교점, X절편. 네. X가 0, 아 Y가 0, 0. 아 미치. 아, 그걸 하루 종일 독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X는 2. 그래서 2 콤마 0. Y축의 교점. 된 건데. 어. 맞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클래스 오브 클랜이네? 센터요. 센터요. 네. 정답. 클래스로. X축의 교점, Y축의 교점 연심하고. 예. 네. 뭐야? 아, 쉬는 시간이에요. 10시야? 네. 시간이가 10시야. 와, 대박. 어, 10시. 야, 쌤, 시 까야죠. 뭐해? 뭐야, 시간 표가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선영이 주무세요. 아까는 시간 느리더니. 쌤, 저거 10개 반에 지정할 때가 됐습니다. 잠시. 잠시. 어느 길에 내 거죠? 아니, 나 화장실 갔거든요. 미안. 얘는 다 끝난 거예요? 응, 맞네. 네, 끝난 거예요. 오케이. 질문? 질문? 응. X절편과 Y절편인 거지? 응. 그래가지고 만든 거지? 응, 잘했어. 자, 친구 갑시다. 얼추 한 7분 정도 쉬면 되겠네요. 7분 정도 쉬었다가 파이널 레디 헬프 유얼셀프. 조카. 재원은 버스에도 괴롭혀. 네.
좋아줄래? 이야! 땡큐 땡큐. 집에 가고 싶다. 수업시간 중간에 집 갈 뻔했어. 아까? 여기는 몇 시간? 집 가서 빨리 영화 보고 싶어. 나도 오늘은 진짜 밤 재세야. 진짜 오늘은 밤 살 거. 진짜 밤을 새? 기현이한테 얘기했다. 그냥 평소같이 할 건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먼저 안 만나자 그러지. 얼마나 안 만나자 안 만나나 보자. 오늘 한 번도 오늘 말한 적이 없나? 오늘 말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어. 오늘 그냥 진짜 말한 적이 없네.
아유, 같아. 띠발. 괜찮아, 나도 뭐. 같아. 나도 뭐, 그래. 아, 넌 만나잖아. 응? 아니야, 이거 잘 안 와, 우리가. 벌써 반, 아니지. 자, 왜 잘 안 와? 이 새끼 반에서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어. 너 이제 맨날 자니까? 아니. 내가 자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오는 거니까. 근데 나는 아예 안 가. 드물다 그런 것도 옆에 옆반인데 바로. 이름도 그냥 김현준으로 해야겠다. 뭐를? 소심한 목숨. 전화? 뭐 했는데? 카톡. 카톡. 아. 나도 그냥 카톡 이재현이야. 그냥 화나서. 나는? 너는 김준. 서진, 서진하, 이재현, 정혜주, 선아선아. 얘 썸 타는 거 안 해야겠다. 나 이렇게 세뇌시켜야겠어. 난 지금 사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개소리야, 그건. 뚜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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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대신 써줄 때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냥 딱 이름. 써줄 때 이름 말고 그냥 이렇게 말투 같은 거 어떻게 했지? 썸 그 자체가 뭘? 써밀 때가 제일 좋지. 그렇게 해야겠다. 내 자신 스스로 지금 사귀는 게 아니라고 해야겠어. 사귀니까 계속 기대해. 막 선물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뭐 바뀌기를 기대해서 지금은 일단 썸으로 가장 파고든. 뭔 소린지 알지. 이거는 썸이다. 세뇌시켜야겠어. 개빡쳐. 씨발 걔가 이러고 있는 걸 알까? 얘는 그냥 게임하지. 걔 심리가 좀 궁금하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그냥 이 새끼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그냥 날 싫어하냐? 누구한테 물어볼까? 얘가 나 싫어하냐고. 그래서 오늘 한문쌤한테 물어봤거든. 한문쌤이 1층구에 와서 존나 그냥 1층에서 왔거든. 한문쌤이 존나 착해. 착한 게 아니라 자기도 이 학교가 싫대. 족같대. 족같은 게 말 안 했고 그냥 진짜 학교 이상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도 내년에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대. 존나. 그래서 이번 올해 반에 자퇴한다는 얘기 있거든. 쌤이 같이 버텨보자고 이번 1년간 같이 버텨보자고. 왜 족같대 쌤? 그냥 족같대. 자 시작합시다. 자 아셨냐? 쌤 저 그냥 얘랑 썸인 것처럼 하려고요. 어? 누구랑? 세뇌시키고 있어요 지금. 형찬이? 아니요 연준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카톡 이름도 다 바꿨어요. 진짜로? 뭐라고? 그냥 썸인 것처럼 사귀는 게 아니고 사귀니까 계속 얘가 바뀔 기대하는데 그냥 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겠어요. 어? 썸이라고 생각한다? 낫지 않을까요? 안 기대하기. 어 너 그거 이미 기대하면서 안 기대하는 거야. 구질하냐? 아니에요. 아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야 나도 카톡 이름 원래 재현 하트였다가 그냥 이전을 바꾼. 나는? 넌 김재훈이라고 이 씨방귀야. 근데 쌤 저희 학교에 작년에 율천구에 있던 쌤이었거든요. 근데 그 쌤이 쟤 너무 네. 1학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쌤한테 항상 물어봐요 걔 행방을. 진짜? 그래서 연애 막 그런 거 막 쌤이 쟤 나도 하게 제가 물어봐 알려줘요. 그러니까 쌤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걔네 반 애들이 존나 초딩 같아서 놀린대요. 여친은 뭐 어쩌고 존나 초딩처럼 놀린대요. 근데 제가 쌤한테 선생님 김현준이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쌤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막 부끄러워 한대요 제 얘기하면은. 그냥 단지 표현 안 하는 것 뿐인 것 같은. 그렇지 표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놀리니까. 근데 쌤이 이랬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진짜 존나 힘들겠다고. 너 진짜 힘들겠다 그랬어요. 진짜? 존나 공감. 빡쳐. 그냥 이제 사귀는 게 아닌 것처럼. 쌤도 그냥 결혼하지 마세요. 야, 결혼이 왜 갑자기 그걸로 와? 쌤도 그냥 결혼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보다 저희를 더 챙겨주세요 지금. 나도 결혼하고. 와 좀 이기적이야.
자, 갑시다, 여러분. 언니! 좋아요. 언니, 언니! 언니! 둘이가 어떻게 됐대? 둘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 몰라, 나도. 나는? 연락 진짜 안 돼요, 지금까지. 엄마도 안 되고? 응, 죽었나봐. 향 피워줘야죠, 저. 우리 반에도 6월 한 달 안 나온 데 없어. 노정. 아, 맞아, 걔 아프다며. 어디 아픈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스트레스성이라는 데. 바닥에 뭐가 있다고. 인기자가 없지. 자, 내 뒷머리를 봐. 염색한 거 맞냐? 했는데 다시 올라온 거야. 또 한 번 해, 그냥. 안 그래도 할 거예요, 자르면서. 자, 가겠습니다. 내 머리 자르. 여러분, 봐봐. 이게 세 점이 한 직선 뒤에 있으니까 기억 나냐? 이렇게. 지금 속쓰리니. 자. 어? 속쓰리니. 다 같이 토하자. 오바이트. 토하자. 야, 이거 세점 있지? 엄마는 토 안 하고 오바이트라. 야, 이 문제 이렇게 풀자. 기울기가 같다. 오바이트. 야. 기울기가 같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아서 만든 기울기는 이렇게 잡아서 만든 기울기는 아니면 얘랑 얘 잡아서 만든 기울기는 다 어떻다? 같다. 끝! 그래가지고 기울기 씩 만들어가지고 풀자. 자, 간다. 그러면 나 이렇게 할까? 얘랑 이걸로 할래. 나 이거 왜냐면 이거 왜 안 하냐면 둘 다 K가 있어가지고 좀 부담돼. 그래서 이걸로 기울기 만들게. 자, 김재형 기울기 만들어봐. 왜요? 5만에서 K분에? 11, 7이야. 7이야. 그렇지, 4분. 네? 아, 11이에요? 아, 11이야. 아, 1로 보였어. 어, 진짜? 누가 사시네? 아니, 저 흐릿하게 보여서 1로 보인다니까. 오. 저도 1로 봐. 아, 진짜? 아, 그래서? 이 단체로 한번 좆대 봐라! 아하! 그래서 지금 11인데 누가 1이래, 여기? 저요. 지연이가! 딱 봐도 아까 1이었어. 아, 저 고구마 잘 되게 생겼다. 자, 다음 갑시다. 자, 이거 할까, 이번엔?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만들면 돼. 이걸로 기울기 만들게요. 기울기 만들어. 천천. 오. 채찬. 5만 7분에. 너무 길게 들었다. 11. 아, 존나 느리는데 한꺼번에 부르지. 3개는 안 돼요? 마이너스. K. 이 지랄하고. 형찬아. 왜 그래요? 너 기울기 잘못 말해가지고 돼지게 맞아본 기억이 있냐? 없지. 내가 좋은 추억 만들었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알겠지? 나 일로 보낸다, 얘는.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낸다. 그럼 세 개는 안 돼요? 뭐라고? 세 개는 안 돼요? 세 개 싫어. 세 개 구하기 싫어. 왜요? 난 나쁜 놈이니까. 예? 인직. 인직이 나온다는데, 라디오 스타에. 어쩌라고. 보길래. 아니, 너가 인직이를 어떻게 알아? 인직이 그 피파 유명한. 나도 알아. 결론 많이 봤는데, 방송. 아, 겜즈트. 쌤, 저 10K예요, 10K? 어디요? 이거요? 네. 16K요. 아, 좀 글씨 좀 똑바로 써보시면 되지? 미안해. 똑바로 쓰래요. 아, 그냥. 응, 왜냐면은, 빨리 써야 니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얘들은 느리게 쓰세요. 빠른 게 좋아, 느린 게 좋아. 느린 거. 난 진짜로?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느리게 애정 표현하는 게 좋아, 빠르게 애정 표현하는 게 좋아. 뭔 소리예요? 인정은 저격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느리게 하는 게 좋아, 빠르게 하는 게 좋아. 아,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아, 연준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저요. 아, 그냥 이 세상에, 아, 그냥 저랑 안 만났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았을 것 같아. 왜, 채원아.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걸린 거 아니야? 갑자기 동자 걱정해주는 척. 맞지, 너무 친하나? 갑자기. 사실 걱정 안 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제자가 마음이 아프다지 않습니까? 전제라면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마음이 아픈 거니까 괜찮아. 맨 아끼는 제자고 사랑하는 제자였으면 마음이 아팠지. 우리 재훈이가 봐. 재훈이가 만약에 헤어졌으면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데.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많이 울었단 말이야 집에서 진짜. 남자들은 표현 왜 안 해요?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아니야 그거. 뒤에서 소심한. 아 그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 알아. 내가 작은 건데. 게임 하고 싶었어. 인정. 아, 인정하지. 괜히 인정하지. 괜히 말이야. 얘기가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빨리 게임 해야 되는데. 다행이다. 이재현이 게임까지 했으면 난 얘랑 아직까지 못 사겠을 것 같아. 속쓰리미. 남자들 진짜. 또. 예스. 게임하면 전화해서 게임하면 미친놈이지. 자, 말 제대로 안 하지 않냐. 그래 씨발로. 그러니까 뭘 하지 못 알아들어. 자.
얘는 보통 남자애랑 달라. 하지 말던 거. 자 갑니다. 직선 뒤에 있는데 직선 L 방정식 구하래. 그럼 봐봐. 세 점이 한 직선 뒤에 있으니까 똑같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스. 자 이번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어볼게요. 이야. 뒤지게 만든다 진짜. 직선이. 존나 직선이.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할게요. 얘랑 기울기 만들고 얘랑 기울기 만들게요. 지연이 뿐이야. 그게 서로 같은 것이야. 맞냐? 예스. 자 갑니다. 얘 기울기 만들면 A+1. 아 이번에 A+1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A+1 분의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요. 아 왜냐니? 그걸 왜 물어봐? 자 이제 넘겨요. 넘깁니다. 자 그러면은 A+1에다가 마이너스 A+1 되겠고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됩니다. 마이너스 8. 그럼 A제곱은 두파되기 때문에 A는 불마성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성되긴 해. 직선의 방정식 만들래요? 그냥 아무데나 선 넣고 직방 만들면 되겠지 이제? 두 점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겠습니다. 자 출발! Y는 2분의 4,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그래서 2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끝. 그림이가 없으니까 외로움이. 자, 여기까지 했고, 1025번을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해봐! 아이고,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벌써 20분 남았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행복하다! 쌤, 저 시간 잘못 됐는데. 응, 알아. 지금 22분이에요. 어떻게 아라리오. 어? 아라리오. 뭐지? 쌤 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어깨 왕. 머리 왕. 학원에서 어깨 왕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어. 자칭. 재훈이 어저비. 응. 인정하지. 그것도 인정해야 되잖아. 그건 좋아요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응. 재훈 한번 페북에 올려봐. 내 어깨 좁은 거 인정하는 사람 알아서 좋아요 누르자. 아니, 너 편한 거 같아. 진짜 그러면 아무도 못 봤어. 진짜 화나. 걔 관종 같다. 족발. 쌤 있잖아요. 네. 제가 어제 페북 포장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근데. 대답을 안 해줘. 여자가 좋아요 누른 거야. 남자가 좋아요 누르는 거 존나 많단 말이에요. 존나 높아요. 근데 왜 막 질투 안 하죠? 질투 왜 안 하죠? 물론 여자인 여자 친구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 이유 알아. 왜냐면은 질투할 시간 내 게임이야. 존나 기승전이야. 맞지 인정하지. 인정하잖아 김지 맞지. 맞지 나한테 몰라요. 어 맞지 인정하지. 난 그렇게 아니라. 인정하잖아. 진짜야. 야, 진짜 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야, 한창 이 나이에는 머릿속에 든 게 게임밖에 없어. 그런가? 어, 그래서 지금 네 페북에 어떤 남자가 좋아요를 눌렀냐 안 눌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너는 내 여자야. 내 여자니까 난 게임만 하면 되는데 알겠지? 뭐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야. 잉가. 샘플에 지연이 발 올리고 있으면 족발 들이면서 왜 형찬이 울고 싶지 않은 걸까? 지연이 어쩌냐? 응, 정답. 형찬이? 족발 킹이잖아요. 어? 괜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뻐. 지발 이 사람 볼래. 저기 볼래. 족같이 생겼어. 잡았어? 잡았어. 볼래? 진짜. 존나. 역시 지연이야. 더러워. 아 존나 웃겨. 아 진짜 더러워. 존나 잘 잡어. 존나 잘 잡어. 그냥 체면으로 태네. 쌤 진짜 벌레 나온다가요 옆에서. 쌤. 나. 저거. 이제 벌레 나왔으니까 거미 나오고 벌레 나오고 곱하기 다 쓰라는 거예요. 이제 바퀴만 나오면 되겠네. 아니야 곱하기 아니야 크로스 곱이야. 정확히 말하면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 아 오케이. 어. 크로스 곱이야. 물론 양변에 2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곱한 거긴 합니다. 바보. 근데 왜 A는 3이? 아니야. 아, 0보다 크답니다.
아, 답이 A는 3이 아니잖아. 어, 당연하지. A가 3인 거 나왔고, 3 나왔고, 직선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어. 네. A가 진 거였고. 직선 구하는 거랑 지우이 거랑 헷갈리고. 됐어요? 지윤이 했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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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잘 안 하는 거야. 어. 다행인 거 같고. 다른 애들이랑 달라. 아, 최영찬 급으로 정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내가 웃기다니까. 형찬이는 프로게이머잖아. 아니 뭔가 어. 편할 것 같긴 하다. 뭐가? 나도 걔가 막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에 어, 그렇지. 나도 내 할 거. 서로 가서 와는 데잖아. 아, 그러다가 헤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걸 싫어하는데. 어, 되게 맞아, 아니 근데 같아.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 나. 되게 응, 맞아 맞아 맞아. 게임도 좋아져서. 응 맞아. 세서요. 걔가 병신이지 뭐. 진짜 병신이 되게. 근데 왜 사귀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게임 한번 하면 끝을 못 하겠어요. 쉽지가 않아. 맞아. 나는... 게임을 아예. 처음부터 만나질 않았어요. 잘못된 말. 게임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됐었어. 계속 하지 마. 아니 유치원생부터 게임했다고. 게임은 게임은 딱 그냥 진짜 남자만큼 해본 거. 운명이야 운명. 진짜 가능 그거? 그러니까 그냥 하고 올게 이러고. 정현아 빨리 구해라. 중간 중간 연락 몇 번 하고. 내가 그 집사 방법 구해라. 한 시간 정도 걸린. 얘 집에서 이 집에서. 아 헐 한 시간 안 끝난 거 같아. 나 한 시간 안. 롤 한 판은 한 시간 했어. 쌤이 애들을 완전 열심히 했었잖아요. 채원아! 네? 채원아, 집단의 방송 혹시 구하는 거 A가 3이라고 그랬지? 네. 아무튼 둘이 있잖니. 네. 네. 그럼 집단의 방송 만든 거냐, 아직? 그게 지금 공식 블로그. 어, 뭐야, 너 잘한다며. 아, 그 점 두 개 있을 때 집단의 방송 못 구하는 거 안 되지. 제 친구들 중에서 게임 끝에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야, 중학교 때부터. 야, 나도 게임 끊는데 정확하게. 30년이 넘는 인생인데. 아, 나 어떻게 해. 설치지 마라. 알지? 나도 있잖아. 내가 평생 게임할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저는 게임을 살 거 다 해온대. 니한테 할 거 다 하는데. 아니, 아니, 알았게. 우와, 너 이미 다 했어, 그거. 너 이미 다 깠어, 그거. 그거 제일 나쁜 거야. 다 까놓고 버려.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게임을 해요. 어. 그러니까 둘 다 해요. 멀티플레이. 쩐다. 연준이 멀티플레이 안 돼. 됐어요. 아, 배가 면서 해요, 근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아보면 그냥 필요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 핸드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응, 맞아. 나는 되는데 그린 안 돼. 그래서 나 교실에서 네가 이상한 소리 들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 뭔 소리 하고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진 않은데 어. 근데 약간 이렇게 막 땀을 하고 있으면 어, 막 적고 있으면 그럼 안 들리는 그게 소리가. 그래서 내 친구는 맨날 그렇게 말해. 아 근데 다 공감하는 거 아닐까? 나 내 친구들 있을 때, 여자친구 있을 때, 야, 재웠어, 달리자. 아! 원래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재우는 시간, 서로 안 자는데, 보면은 내 친구가 카톡을 보잖아. 옆에 나 PC방에 있거든? 이제 자러 들어간다고, 뻥쳐. 쌤이요? 어? 친구가. 아. 여친한테. 어,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 모든 남자들의 당연한 거고 여자들은 이걸 이해해줘야 돼. 여자들도 솔직히 그럼 자러 간다고 하고 페북 한번 어 유튜브나 페북 한번 보고자. 그렇지 당연한 거잖아. 아 페북 사실 하나 뜨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자. 맞아 맞아. 자러 간다 하고 편승이나 하고 자요 애들. 솔직히 여자도 그럼. 근데 친구는 나 그 켈미 나 만날 때마다 독서실이라고 그래 맨날. 독서실이라고 그래. 어이잖아. 어? 근데 우리는 PC방이 있지. 아 근데 반반의 확률이야. 50대 50이야. 50대 50이야. 근데 나는 난 좀 신뢰가 가는 친구거든. 왜냐면 나는 친구가 걔밖에 없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뭐 음주 막 그런 거 안 좋아하지. 아 맞다. 그 사람도 안 먹어요? 내가 그럼 여친 그 사람 여친 되게 좋아하겠다. 그렇지. 음주를 안 좋아, 술 안 좋아하지. 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안 좋아하지. 술담배. 그렇지. 다 아무것도 안 좋아해. 나도 안 해. 뭐야? 아, 아무것도 안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의 여자친구들이 날 되게 좋아해.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럼 쌤이랑 사귀는 뭐 개소리야? 어, 그 다른 문제지. 어. 그래서 나를 만나러 간다 보면 되게 애들이 안전해 하긴 해. 그나도. 자, 아무튼 그러겠습니다. 나 출발합시다. 봐봐. 얘가 있잖아. ABC를 꼭지점으로 생각형이 있어. 봐봐.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삼각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림이 없으면 너 이거 그리라는 말이다. 예스. 그래서 나 그릴 거야, 알겠지? 그리지 마요. 자, 그려. 그려 그림이. 예? 난 그림이. 자, ABC 이렇게 있습니다. 자, 봐봐. ABC 이렇게 있고, 여기가 14 혁명. 뭐야? 어, 14. 8-6. 그리고 14 혁명도 있어. 419 혁명 아니야? 14 혁명도 있어. 예, 진짜요? 14 운동인가? 모르겠어, 기억 안 나.
봐봐, 그래도 깝시지 마라. 아까 한국사 2급 자격증 있었다. 언니 1급이에요. 개 멋있어. 재밌어. 하나, 가자. 이렇게 했을 때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동된다. 왜요? 뒤질래? 문제가 시키는 대로 문제가 그렇다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가 그렇게 한다. 이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A랑 지난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 이동된다. 그럼 잘 봐. 빨간색 핵심이야?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냥 이걸 적당히 해라. 아 적당히 해라. 야 설치지 말고 적당히 하자. 내가 옆에 한다는 소리 적당히 해. 뭐 뭘 제자들한테 팬들이 또 눌러보고 아니 적당히 하라는 아니, 얘기도 들어보고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저 진짜 팬들 다 해요 진짜. 많은 기록이 세워졌다. 직접 데스노트 좀 안 돼 나 진짜 저 잘못 한 거 아니에요. 늦어서 못 삐졌는데 보는 거 아니야. 명심해주세요. 이미 삐졌어. 저 왜 이렇게 귀엽냐? 봐봐. 너가? 아니야. 야, 빨리. A를 지나는 직선이 아, 팔. 직선이 얘 넓이 이등분하려면 얘 중점 지나면 돼. 예! 봐봐. 얘 중점 지났어. 중점 안 지났잖아요. 야, 중점 지나면 봐봐. 여기가 길이 갖겠지, 중점이니까. 맞아? 중심이 아니잖아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같아요.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윗변의 길이가 어때 지금? 같아요. 같고 높이가 서로 같거든. 같아요. 그래서 명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중점 지나면 돼. 괜찮아? 중점 지나면 이게 윗변의 길이가 반당되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고 넓이가 딱 이등분 됩니다. 이게 선호값. 그래서 제가 이등분하면 중점 지나면 돼.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선생님, 중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A를 지나는 그렇지, A를 지나는 거니까 얘밖에 없어. 어, 그렇지. 여기를 지나면서 중점 지나면 이거밖에 없어. 뭔 소리예요? 어? 왜냐면 내가 중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미안해요, 왜요? 지질래, 진짜? 아니, 중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저기만 있잖아요. 뭐 어디야? 아니, 얘가 찍으면 되잖아. 여기도 가운데 좀 있고 가운데 좀 있을 거 아니야. 아하. 근데 A를 지나면서 이 중점을 지나는 거. 중점 저기도 있다며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여기 있잖아. 응. 응,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이등분 아니야? 아니요. 너 이게 삼각형 이등분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 삼각형이면. 내가 얘기하자. 봐봐, 야 중점 구하자. 중점 구하자. 중점 불러. 중점 뭐야? 2분의 8 플러스 0이지 맞지? 8. 그럼 2분의 자 더하면. 마이너스 4. 됐어? 예스. 그럼 4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어. 됐어. 그 직선의 방정식 부활해. 4콤마 마이너스 2지 맞지? 어 저만 또 있지? 배지연! 야! 지연! 멍 때리지 마! 하! 나 진짜! 지연! 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있고 이 점 있으니까 직선 위에 두 점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그냥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괜찮았어? 예! 어,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을 거야. 됐습니다. 자, 필기할 내용 필기하시고 중점을 지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점을 지난다. 중점 지난다. 야, 채원아 너 끝나고 나한테 그거 뭐야 속지 넣는 거 같이 하자. 갖고 와야 돼. 속지 넣어야지. 네. 아 그리고 일단 인천이나 매지어는 속지 안 한 거 바로 가야 된다. 맞지? 지난 빨리 속지를 안 하니까 남자친구한테 맨날 미움받고 사는 거야. 뭐야 그게. 어 뭐야 뭐야 다 뻥이지. 저희가 뭘 물어봐. 왜 저기다 왜. 아니요 제가 제 오늘 집 때려주기로 했거든요. 진짜 또? 왜? 우산 세워줄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맨날 토요일에도 저 집 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존나 착하다. 그쵸. 나도 맨날 연주를 때려주는데. 진짜? 근데 제 집 가는 쪽이 제 집 방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꺾어야 돼요. 어차피 갈 겸. 근데 아, 어차피 갈 겸. 그래서 약간 그 지대 집을 밖으로 직진하면 한 5분 걸린다 치면요. 아 5분은 아닌데 한 5분 걸린다 치면 제 집까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한 7, 8분 걸리는 약간 그런 그건데 그래도 약간 재훈이 집 바로 가면 일자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돌아서 살짝 이렇게 가는 약간 그런 건데 근데 그래서 재훈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오늘 데려다주긴 했는데 제가 오늘 숙제를 안 해가지고 나만 해가지고 재훈이를 못 데려주겠네요. 와 내구나. 아 존나 빠르다. 듣고 있는 사람이 숨이 차. 귀가 지금 살짝 숨찬 것 같아. 근데 뭐 어쩌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데려다 줘야 되나? 그냥 그 새끼가 지가 먼저 데려다 달라고 그래. 데려다 달라고 그래.
너한테? 지 힘들 때. 지 힘들 때. 어? 지 힘들 때나. 어. 그냥 지 빨리 가서 아, 게임해야 될 때. 아, 죽여 그냥. 나는 걔네 집이 너무 멀어서 걔네 집. 근데 저는. 아 그러네. 또 같이 있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와 이쯤 존나 착해 지금 존나 착해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부질부질하냐 그러니까요 어. 잘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야 차라리 늦었어 이미 에이라인 어 에라 모르겠다 나 예전에 그 뭐야 안녕 예전에 나 저거 사귈 때 예 야 존나 애매하지 않냐 아트라미스 태어나 없는 거 생각나요 내 얘기 들어봐 어 그 여친이야 내 얘기 들어봐 어 누가 쓰레기인지 맞춰 알겠지? 에이 아 내가 송이고 걔 형 이름이 성이 형이었어. 와, 우와, 형. 그거 별명이 형씨였어, 형씨. 형씨. 어, 형씨였어. 봐봐, 이렇게 있거든. 똥형이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씨, 내 욕 먹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 욕할 거예요. 사실 욕 말고 자, 형씨 아파트입니다. 형씨 아파트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 바로 앞이요. 어, 나 버스가 40분에 한 번씩 옵니다. 와, 우와. 시골에서? 어, 40분에 한 번씩 옵니다. 어? 그니까 저 지금 네, 버스 40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자 버스 타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자 여기서 고민합니다 내려야 되지 않네 그렇지 내려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40분을 기다리는 그치 30분을 기다려 봐야지 그냥 아싸리 그냥 여자친구가 30분을 다 아니면 아니면 어? 아 내 여자친구 바로 들어가야 돼 뭐야 아 바로 들어가야 돼 엄격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좀 살짝 쓰레기 같지만 나 내리면 안 돼! 그냥 더! 내 내리면 안 돼! 나 탈게 그냥! 탈게! 이래야 되는 것인가 거기서 나는 아 미안해 나 타야 돼! 나 탈게 그냥! 먼저 내려! 이렇게 말했어 자 누가 쓰레기야? 자 이해할 만하다 쓰레기 한번 그랬어요? 한번 아 싫어요 아니, 내가 다 열정도 겁이 났어 싫어 아니 괜찮은데 저는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차라리 맨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여자는 별로 뭘 안 할 텐데 잘 오다가 갑자기 맞아.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차라리 쌤이 만약에 아, 나 화장실이 급해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쌤 여자는 어 그래 미안 어쩔 수 없네 이러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지 혼자 호들갑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빠질 수밖에 없어 오 맞잖아 뭐야 남의 연애라고 되게 객관적이네 야, 채원아, 너 그렇게 객관적이네, 없어? 쟤, 저 같으면 그냥. 아, 나 이해하지, 나 이해하지. 그러니까 40분 동안 기다려대면 네. 그냥 데려다 준다 해도 그냥, 아, 가, 괜찮아, 이러고. 맞죠, 저 오케이, 내 편. 보여주겠다. 아니, 내 말 못 들었어요. 어, 내 편. 야, 채원찬, 너는 내 편? 어, 그렇지. 현지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냐고. 나 말해. 남자친구 있어? 안 물어봤어.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아, 당연히 형 아니야. 여자친구 있다고? 어? 그치? 아니, 쌤. 그럼 나는 내 편. 어? 2년? 아니, 쌤, 뭐, 언니. 한 살 차이인가? 애만데?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면은 뭘 안 할 텐데. 아니, 그 정도는 잘 들어줬단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요. 어. 원래 봐봐요. 착한 사람이 한 번 못해주면 그 사람 이미지 겁나 망치는데. 언니. 계속 해주는 사람이 계속 말해주면 나쁜 남자잖아요, 그게. 너는 컨설팅? 근데 그 여자 집이요. 야생이가 처음 알았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몇번더 좀 걸어야 돼요. 아니면 좀 되게 외진 곳에 있어요. 아니면 2년 되게 뚫린 곳에 있어요. 나 뚫린 곳에 매우 아파트인데 그냥. 아 그러면 됐죠 그냥. 어, 그냥. 길 건너면 그냥. 어차피 계속 30분 동안 있을 것도 아니고 잠깐 그냥 데려다 주고 가는 건데. 길 건너고 상품권. 쌤 어차피 버스까지 태워준 것만 해도 쌤 집 방향이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쌤이 이렇게. 어 맞아 그거 타면 우리 집이야. 아 뭐야. 아 그래. 그거 타고 가면은 계속 우리 집이 나오는 거야. 쌤 시간도 많았으면 있었겠다. 근데 어. 버스비도 날리는 거고. 준다.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여친이라도 그냥 그 정도 이해해줄 것 같아. 맞지 이해해주겠지 맞지. 얘들아 잘 들어. 지연이 같은 여친 있지. 뭐야. 내 채원이 같은 여친이잖아. 지연. 에이. 오늘 하루 게임 PC방 갈래 그냥. 아니 쌤 말이 안 되죠. 이해해줄래지. 이제 봐봐요. 봐봐요. 자 쌤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해보자면. 아 자. 어. A 학생이. 아 A 학생. 숙제를 항상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어. 막 태도도 아주 좋아. 진짜 완전 굿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애가 막 지각도 하고 어느 날부터 지각도 하고 막 숙제도 안 해오고 그랬어. 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냥 야 아니 하나만 안 해오면 쌤이 있었구나. 아니 이렇게 숙제랑 내가 갑자기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너가 말하면 계속 안 했다는 거면 그럼 갑자기 행동이 바뀐 거니까 그냥 여친이 안 좋게 생각할 만한데 한번 그런 거면 그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전 싫어요.
아, 난 괜찮은데? 괜찮죠. 그래서 아니, 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가기 싫었던 거잖아요, 귀찮은 거잖아요, 여친이 귀찮아요? 아, 그니까 40분! 그냥 40분이라는데 혼자서 30분 동안 고성에서 뭐 해요? 아, 타임! 그러면 쌤, 그 전부터 왜 그랬어요? 저는 왜 맨날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 아, 왜냐면 좋았으니까. 그때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야 어떻게 한결같냐 사람이.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냥 맞아, 그렇게 맞아, 40분 동안 기다리니까 그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30분 동안 그 여친 되게 잠깐 데려다 주고 이러고 기다려요. 얼마나 짜증나요. 40분 동안 사람이 뭐하고 기다려요. 그 혼자서.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 타고 가는 게 맞죠. 버스비 1,000원도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이전이 맨날 뭐지? 집 데려다 주려고 그러고 그 뭐지? 여기 중상에 앞에 신어져 있잖아요, 떡국을. 그래서 걔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목동까지. 그래서 그냥 너 여기서 가라 그러는데 걔 안 데려다 주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차라리 그냥 막 데려다 주다 안 데려다 주다 하는 것보다 그냥 쭉 안 데려다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지? 존나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차라리 그 전에 쌤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둘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합의? 합의를 하고 합의하에. 근데 쌤 없잖아. 합의하에. 어. 아,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 어서서 못해 이제. 야, 씨 말이야. 부분 남았음. 쌤이 나빴어. 어, 나 쓰레기. 바퀴. 나 쓰레기 아니지. 총쓰 송쓰. 송송내기. 송내기. 송내기 알겠지? 어,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야 집 한번 안 버려준다고 송내기 만들어 버렸네. 어, 송내기였어. 내가 사실 그때가 그립긴 한데 기억이 아, 만나긴 하나요? 연타. 아. 못 만난다니 그 새끼 지금 아니라 봐봐 못 만나면서 2년도 사각형 사각형 봐봐 아 존나네 야, 얘도 2등분하고 얘도 2등분 하려면 그냥 사각형의 중심을 지나면 돼 그냥 무조건 2등분 돼 그냥 무조건 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봐봐 야, 여기 직선이 지나잖아? 그럼 무조건 2등분 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 어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 야 사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 중심 지나자 아! 뭐 해야 된다고? 중심! 3분의 내가 정신 구한다 알겠지? 가봐 야 그럼 여기 병신 아니고 싶어 왔어 여기 1이고 여기 3이야 여기 중점이 2이었어? 가봐 1이랑 4의 중점은 2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2분의 2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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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1.5 마이너스 2분의 3 1.5야 중딱 중딱 그치? 자 그러면 벌써 이거 두 개 지나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오랜만 어, 힘건 뒤로 잖아요 힘건 너희의 마음이 힘인 거고 아니었거든요 어 너희의 마음이었어 아니었어요 빨리 그래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이제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구하자 4분의 자, 오케이. 4분의 2분의 8. 2분의 5에다가 2분의 3을 빼면은 4 되겠다. 4. 기울기 1입니다. 존나 재밌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자. 넓이 2등분하면 중점 지나면 돼. 뭐 족밥이잖아. 족밥 찌끄레기 10인정? 10인정. 쌤만 인정. 동정. 쌤 과제 오랫동안 사귄 내진이랑 며칠 갔었어요. 3년. 헐. 나 말했잖아. 3년 사귀고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헤어졌다고. 아 제가 들어오기 한 일주일, 2주 전에 맞아. 너희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걔 빠져가지고 말이야 진짜. 야 김재훈. 뭐야. 네가 그러고서 민설이 사겨?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아 짠다. 근데 왜 헤어진 거. 너 언제쯤 얘기냐. 왜 PC방 알람이 작년이 아니야? 벌써 재작년이야 쌤이요? 어 벌써 재작년이잖아 헐 아 벌써 2년밖에 안 됐어요? 와 왜 헤어진 거 되게 오래된 줄 알아 쌤 되게 바빠서 쌤 설마 아틀란티스 쌤이 작고 쌤이 나빴대 바빠서 당연히 내가 아빠지 손내기인데 역시 쌤이 찼어요? 아? 여친 뭐 계속 내가 여친이 지쳤죠 아? 맨날 여친이 기다려서 지쳤죠 아니 여자 아니? 아니 그냥 까인 건데 아무 싫어서 갑자기 어? 갑자기는 없어요 아 근데 3년 사귀었잖아 아 3년이 정, 3년 사귀는데 정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야 내가 그리고 시간이 있었냐 저도 시간도 없잖아 맞지 항상 얘기했죠 항상 여친이 기다려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뭐지 또 민채원이 또 나한테 불리하게 해서 간다 진짜 너가 한 거 아니냐? 쌤 그러면요 쌤이 만나야 할 여자는 쌤이랑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만나요 아니 하원 맞어요 아니야 바쁜 사람 그런... 존나 한가한 여자 만나면 그 여자는 존나 심심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어떤 여자냐면은 이쁜 여자 만날 거야
못 만나요. 근데 예쁜데 학원 강사. 아니 그냥 예쁜 여자면 되는데. 그래요. 그냥 예쁜데 학원 강사. 예쁜데 돈 많은 여자면 더 좋겠어. 쌤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었어요. 그런 그 마음이 착했으면 좋겠어. 없어요. 마음이 착하고 예쁜데 돈이 많은 여자. 그리고 마음이 착한데 뭔가 마음이 착하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철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연이 같은. 그렇지. 지연이 같이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면 좋겠어. 나도 이해해줘요. 뻥치지 마. 맨날 게임하고 차 앉아 있으면 저 새끼 죽방을 그냥 아주 그냥. 자 여러분 봐봐, 이것도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잘 말하겠습니다. 얘 개형과라고 했거든. 자 얘들아 이 상태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표준형.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일반형이지. 일반형이니까 이거의 개형 하려면은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야. 표준형으로 바꾸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뭘 판단하냐면 y좌편이랑 y좌편이랑 기울기만 판단해 주면 돼요. y좌편이랑 그리고 기울기 이렇게 하면은 개형을 대충 추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 잊지마. 이 세 가지만 따져주면은 간단하게 나와. 자 봐봐, 얘 기울기가 뭐야? 현지. 일단 y좌편 먼저 할게. y좌편. 야 y좌편 얘지.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b분의 c의 부호를 좀 체크 좀 해보자. 그럼 여기서 그냥 양수 bc의 부호가 다르지. 맞아? 예. bc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봐봐, b랑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만 따지면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한 개 더 있으니까 부호는 양수요. 양수지. 그러면 봐봐, y절편이 양수야. 그러면 y절편이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봐봐, y절편이 양수니까 대충 아무데나 찍어. 이렇게 y절편 양수. 네? 다음은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a지. 얘도 부호를 따지면 돼. 자, 부호만 따져 깔끔하게. 자 부호 따지겠습니다. 봐봐, b랑 c의 부호는 달라. 근데 이거는 a 곱한 게 0보다 커. 부호가 어때? 같아요. 그럼 봐봐, b랑 c는 부호가 다른데. 네. 그럼 b랑 a랑 달라요. a랑 b랑 꼭 그렇지 다르지. 나이스. 다시 bc는 부호가 다른데 AC는 부호가 같아. 그러면은 얘랑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A랑 B도 다르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쳐서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요. 맞아. 양수. 다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겠지. 꿀잼인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자. 그냥 표준형 Y절편 기울기 3개. 오케이.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발에 칭찬해야겠어 당연히. 아깝다 진짜. 그 바로 10시 각인데 진짜. 아 현재 어땠을 때 우리 정화가 됐잖아. 아 진짜 이전에 안 와가지고 우리 토요일에 딱 정화에 끝났다고. 아 진짜로? 나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되겠고. 자 이거 3개 보내주는 거 잊지 말고 연습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개 하면 되겠지. 아, 예? 아니 차차 씨 아니 치를 너무 차 타야 돼?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제발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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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랑 배주 연습해야 돼. 아, 빨리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에어컨 좀, 에어컨 좀.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고. 근데 저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연락.